기다려, 다시 친다. 뭐가 안 되지? 아, 이게 바로 안 뜨는구나. 나도 안 뜨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지금 다시 꺼야 되나? 이제. 어서오세요, 여러분이야. 아유, 정신이 없네요. 제가 아까 삼겹살 먹어서 술을 좀 먹었더니 좀 치킨했어가지고 어리버리합니다, 지금. 막 코 밑에 막 땀도 나고. 어, 뭐, 이런 광고가 나와. 여러분, 근데 광고가 조금 야하네요. 저기 보이시죠?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왜 나 마음대로. 그래, 내가 마음대로 할게. 뭐, 어쨌다, 될 거다. 잠깐, 약간, 실시간 모니터링 좀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소리 괜찮고. 일단은 제가 신청해주신 분들 확인할 겸 해가지고 출석을 부를 건 아니고 시세미 이벤트가 종료가 됐다고 해야 되니까 이거를 제목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혹시 저기 그거 보이시죠? 추천기. 그래 너 마음대로 해. 광고 있는 거 거기에 이제 자기 이름이 없다거나 그러면은 잘 안 보이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좀 확대를 할게요. 근데 이거 1080 된다더만 안 되더만. 1080 어떻게 올리는 거야? 이벤트 종료. 베비김. 노래가 왜 이래? 아, 이 노래는 진짜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동글님이 이거 춤춘 거 보고 이 노래를 알게 됐죠. 춤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채팅창을 못 보고 있어요. 여기 다 수정을 해야 돼가지고. 오, 보아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아, 이거 여름 노래를 했는데 이게 나오네요. 제가 블로그에도 그러고 여러 군데다가 홍보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시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확대를 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보이죠? 김쌤은? 아. 일단은 제가 실시간을 오늘 오래 할 거니까 그 안에만 그 당첨되신 분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크리에이터 배너가 있네. 이건가? 이건가? 아, 이게 맞다. 여러분 밑에 하단에 이제 보일 거거든요. 거기에 자기 이름이 없다. 나 분명히 댓글에다 참여합니다 썼는데 없다 하시는 분을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집어 넣을게요. 네, 일단 님자는 다 뺐어요. 일단 확인하실 동안 몽실이 파파님 리아 늦게 오빠 리아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유효언니 리아 한 분씩 다 이제 진영마 세트 삐끄님 리아 삐끄님 뭐 그냥 갈까 기다리기 지치는데 이러셨네. 보고 얼마나 기다렸다고. 아, 나 진짜 진영언니 다리미 그리고 오, 저 외국인분 오셨네요. MM143 블로그님. 저분은 어차피 안 된 거니까. 홍부님 리아, 수진양 리아, 발음도 안 돼. 반더미 리아, 반더미는 참여를 안 했는데. 일단은 칠레 리아, 일단은 청주반상님 리아.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오진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기팅 중이시던가. 그리고 현이 리아. 느낌상 누가 안 하긴 안 왔네. 그냥, 아니, 리아, 소리맨님 안 온 것 같은데. 소리맨님 이제 나 안 무섭다고. 비키니 리아. 다들 인사하셨죠? 아니, 정성이라기보다는 제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거를 뜨는 거를 배워가지고 거의 한 달, 두 달? 계속 그걸 듣고 계속 한 거예요. 풀렀다가 다시 하고 풀렀다가 이해할 때까지 내가 스스로 이 자기가 이해를 해야지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웠죠 결국에는. 캔님 리아 제주 권상우 그리고 캔님 리아 이제 참여를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어차피 이따가 그거 할 거예요. 이연방송 이거 발표하고 이연방송 할 거예요. 일단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나도 진행을 하고 빨리 술 먹방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왜 이렇게 천천히 먹거나? 이건 나 설정이 안 되구나. 그래가지고 노래가 왜 모르는 노래가 나와? 아는 노래가 나야지. 롤린이 나오네. 일단 이게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아. 확대가 되는 대로 보이는 거 맞나? 더 확대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 아, 잘리네. 아까 그, 되네. 딱 붙지. 아, 근데 저 광고 뭐냐? 아니, 광고가 그게 그 사람의 취향대로 나오는 건가요? 깜짝 놀랐네. 아니, 딴 데는 건전한 광고가 나오더만 왜 저런 게 나와? 갑자기 사람 민망해. 진짜. 뭐 프로로 해야 돼? 데뷔지 프로라면 잘리는데. 밑에 거? 밑에가 좀 잘리면 안 된단 말이지. 보이나? 밑에가? 이 정도면 되나? 그래야 보여야지 재밌지. 일단은 저희 회원님들은, 멤버십 회원님들은 무조건 자동 참여가 됐어요. 어, 소리미. 큰 언니, 진아, 찐팬, 정기수님, 리아. 어, 주유로빠, 리아. 너 인사 안 한 분 있나?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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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선일님 리아 어서 뽑을까요? 뜸들이라 그랬는데 오호호 뜸들이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한번 돌려볼게요. 자 누가 될까요? 우와 나도 궁금해. 오 어우 내 혼자 가수다님인가? 그분 제가 이렇게 줄여갖고 저렇게 썼거든요? 내 혼자 가수다. 일단은 당첨되셨으니까,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여기다 일단 해놔야 되겠다. 혼자, 내 혼자 가수다. 가수다님. 1번, 첫 번째 당첨자. 1번으로 해야 되나? 1번. 1,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혼자 가수사님 맞지? 아, 네, 수쌤이고요. 일단은, 외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게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한국의 지인분들한테 대신 드려도 되고, 안 되면은 이모티콘, 이게 스타벅스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사용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모티콘을 보내주던가, 아니면, 그 나중에 수익 나시면, 그때, 이렇게, 제가 슈퍼챗 쓰던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놨다가 메모 해놨다가 그렇게 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당첨자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스페이스를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거든요. 볼까요? 제시카 짱짱님. 아 저희 그 회원님이신데 아마 안 오셨을 거예요. 이게 여기 있다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불렀는데 채색 안 하시면은 다른 분한테 넘겨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세요. 또 던질게요. 근데 이게 진짜 누가 될지 모르겠다. 오 임찬혜님 아까 오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 오셨나? 임찬혜님 그리고 또 돌려볼게요. 아, 나 자꾸 저 그림에 자꾸 눈이 가네. 오! 일반인 구독자세요. 이거 이제 참여하시면서 구독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되셨네요. JYC. JYP도 아니고, JYC. 아니, 제가 원래 이거를 혼자기가 좀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하려는데 남편이, 피곤해서 잘 안 돼요. 네, 채팅 좀 해야 돼. 아, 겨드랑이에 땀 난다고요? 나 그래도 오늘 씻자마자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나한테 신내나?
임천행님 오셨네. 오, 다행이다. 자, 끌 돌릴게요. 오, 오! 오빠야! 아니, 지금 화살표가 지금 애매한데, 지금 영만 김쌤으로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몽실이 파파님이래요. 이건 몽실이 파파님이죠, 그러면? 김쌤이 삐지지 마. 아니, 제가 그렇다잖아. 나는 뭐 다 드리고 싶지. 엄청 뻑뻑한 거야, 진짜. 뻑뻑한 거야, 조금. 뭘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나가라장님, 리아. 아니, 공개적으로 오셔야지. 이렇게는 어떻게. 어, 재환씨님 오셨네요. 어, 축하드려요. 제가 이따가 어떻게 하면은 그, 제, 뭐, 톡 아이디나, 뭐, 이메일 주소나 이런 걸 알려드릴게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문수토랑님도 왔어요, 리아. 나 인사를 못했네. 은작가님, 리아. 이거 돌리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어, 풍차 돌리게, 풍차 돌리게, 여러분. 풍차 돌리기고요. 취향 저격이죠. 저희 아이들이 아직 안 자요. 근데 남편이 재운다고 했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내일 학교를 안 가잖아요, 어린이집. 그래서 혼자서 잘 자기도 하고. IBC가 아니고 JB. 예, 몽실 파파님 되셨어요. 일단 되셨고. 혹시 내가 멤버십인데, 제가 사실은 멤버십은 가입을 하시면 한 달에 수세미 한 개씩 적립이 돼요. 원피스 수세미. 그래서 6개월마다 제가 6개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근데 혹시 나 멤버십인데, 나 어차피 6개월에 받을 거고 지금 당장 필요 없다. 나 수세미 있다. 뭐 이러신 분은, 말씀하셔가지고 양보 다른 분한테 하셔도 되고,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다시 뽑는 거죠. 아, 진짜 수도권 안 가요? 일단 그럼 또 뽑아, 지금 몇 명째 뽑았냐면, 여섯 번째 뽑을 거거든요. 오! 순수 마카롱 언니는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 마카롱 언니 왔어요? 지금 미국은 몇 시죠? 아니, 마카롱 언니는 지금 못 들어. 아, 9시. 아이고, 진짜 다 드리고 싶네요, 마음은. 이제, 마지막이었죠, 마지막. 자. 오! 우와, 좋은 아이 오빠가 됐어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아, 마카롱 언니 왔어요? 아니, 조은 오빠 이제 와이프한테 조금 사랑받을 것 같아요. 이거 받으시면은. 아니야, 회원들만 더 걸린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내가 이따 보여줄게. 내가 안 봤다고요, 언니? 어, 포기마 언니, 리아. 나 못 봤어요. 이게 갑자기 많이 오셔가지고. 제 방에 이렇게 많이 안 오거든요, 원래. 근데 제가 지금 7명을 다 뽑긴 했는데, 분명히 이 중에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아직 뜨지는 않았어요. 뜨진 않았는데, 제가 솔직히 빨리 뜨면 10분이면 뜨거든요. 10분이면 뜨는데 집중해서 뜨면 빨리 떠요. 그래서 3분을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총 10분을 드리는 거죠. 한 번 더 뽑을게요. 오, 행복이님이 되셨네요. 행복이님도 일반 구독자시더라고요. 그 댓글 달고 가셨는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돌려볼게요. 근데 마카롱 언니는 양보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오, 이게 한 번 더 걸리잖아요. 한 번 더 걸리면 다시 뺏는 거 어때요? 아니 이 오빠 왜 이렇게 잘 돼? 기도하고 왔어? 아니, 로또 사야 되겠다. 로또 사야 되겠다. 아니, 두 배 받는 게 아니고 다시 뺏어. 아니, 뭐, 아, 카롱 언니 양보하신다고요? 어, 그러면 카롱 언니 그걸 하나를 다시 돌릴게요, 그거는. 어차피. 예, 네, 빨리 뜨면은 10분 만에 뜨지기도 하거든요. 아, 좋은 오빠한테 다 보내라고요? 그러면 총 8개를. 아, 돈을 좋아하신다는. 수세미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해요? 마카롱 언니, 그니까, 그, 조 오빠한테 줄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분한테 다시 기회를 주게, 한 번 더 돌릴 거예요? 기도, 일단은 그거는 고민을 해보시고, 일단은 제가, 다 똑같은 분이 걸렸으니까 다시 돌릴게요. 코요테 노래가, 아라는 노래가 있구나.
바니바니 언니가 걸렸네요. 근데 회원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다른 분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바니바니 언니 오셨을까? 바니바니 언니 아직 안 오셨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한 번 더 볼게요. 아, 누가 보니까! 오! 와, 현이는 운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반영 언니, 언니 왔어요? 잠깐만, 카롱 언니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보내기 쉽게 조직사에게. 아, 그러면 조 오빠 콜 할 거예요? 받을 거예요? 두 개 다 받을 거면 여덟 개 받으신다고요? 근데 어차피, 택배가, 그 네 개가 다 들어가려는 거 모르겠는데, 여덟 개가. 조답해. 잠깐만. 나가리 보고 싶어. 왜 이제 봐. 거기에 공작가 있는데요? 아닌데. 일단은,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내 혼자 가수단님 오셨어요? 내 혼자 가수단님 오셨어요? 근데 제가 10시나 11시에 킨다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누구였지? 제시카 짱짱님은 제가 봤을 때는 못 오실 것 같거든요? 외국에 사시는데 지금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안 오실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입력은 해놨거든요. 이제 마카롱님은 이제 좋은 오빠 되게 준다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보여줘요. 이제 당첨되신 분 제가 10분 지금 띄워드릴게요. 나 왔다. 이거를 계속 제가 볼 때까지 어필을 해주는 지금. 와, 인천님 진짜, 와. 아니, 그래, 너 마음대로 하라는데. 뭘 민물장원님 어서 오세요, 리아. 네, 짱짱님 오셨어요? 오, 네, 됐어요, 짱짱님. 짱짱님은 외국에 계시니까, 혹시 한국에 계신 분이 있는지. 아니, 만약에,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여기 다른 분한테 양보해도 된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해주셔도 되고. 아, 다른 분 줘요? 아, 진짜요? 짱짱님은 그럼 제가 승리까지 열심히 붙는 걸로요? 그러면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또 외국에 계신 분이 됐어. 어떡하지? 로마 로에님 아마 오셨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2번을 가리고, 로마 로에님이 되셨어요. 이게 겁나 웃기다. 근데 이제 이분도 내가 보지. 로에 왔어요? 로에 후배 왔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유튜브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너무 진짜. 아니 진짜 저 꽃보다 남자 아군시킬까요? 지금 그런 시간 아니라고. 근데 로에가 이태리 수세. 카롱 언니 수진한테 주지.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카롱 언니 마음이니까. 네. 그래서 아군 내가 시킨다. 잠깐만 내가 스탠 안 준 분들 있나? 짱짱이 안 들었다. 마블 언니 왔어요 리아. 좋은 날 오빠도 안 좋네? 5년 전. 내가 왜 안 좋지? 제니 언니도 안 좋았어. 내가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냥 내가 수님이 왜 안 오시지? 오늘 온다 그러셨는데? 희한하네. 내가 너무 늦게. 실례 안 준다고. 와, 좋은 오빠 오늘 되게 좋다. 오늘 아니가 무섭다. 오늘 아니 좀 이따가 잠깐 연방송 때 등장하기로 했는데, 좀 안 좋아요. 상태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이따가 멋있게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구독을 할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술을 11시로 알고 있다고.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거 창을 잠깐 지었다가 응? 11시로 나 노래하라고? 아니 노래는 아닌 것 같아. 아니 지금은 아닌데 이제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왜냐면 그 사람들 기다려야 되니까. 자, 제가 스트림 야드
띄울게요. 이제 들어 좀 심심하니까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다가 이건 잠깐 이렇게 끄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지금 눈 다를 게는 다 났는데 갑자기 코에가 뭐가 났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하나가 괜찮아지면 어디가 또 다시 이렇게 어 진짜 로켓 세븐이야 또? 아유 또 그렇게 돼버렸네. 차례대로 그냥 했던 건데. 진짜 칠레 너 들어와서 네가 제로투에 언니가 제로타면 다 나간다고. 어 뮤엔님 미안. 근데 헤어지게 된 거는 이제 그쪽에서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결혼을 미국 가서 한 거였고 나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보면은 아니 주변에요 남자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가 뭔가 매력적이긴 한 것 같아요 남자들 봤을 때. 근데 여자가 봐도 매력적이긴 하니까 6개월을 기다려야. 아 뮤엔이 미치겠다. 뮤엔이 됐으면 좋겠다. 밤하늘에 별이 떠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가 그때만 있어도 떠나지 말아줘. 정말 어색했었죠. 널 처음 만난 날 멀리서 좋아하다가 느낀 사람처럼 눈이 가득 차올라서 아무 말 하지 못했는데 너는 말없이 웃으며 내 손 잡아줬죠.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네 곁에만 있어도 떠나지 말아줘요. 널 좋아하는 내 마음이 표현이 안 돼. 꿈이 아니면 좋겠어. 자꾸 웃음 나와 내 모든 걸 가진대도 너에게 아깝지 않아. 이 순간이 영원하게 난 정말 행복해.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네 곁에만 있어도 떠나지 말아줘. 그저 네 곁에만 있어도 떠나지 말아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를 만났어. 우유 삐까 아니 우고 싶은데 다시 우지 않을래. 오직 내 눈에만 너만 보며 나를 아껴줘. 이제부터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니까. 아니 노래 많이 들었어. 네, OITV님 제가 부른 거예요. 제가 지금 옆에 시위에 그 잠깐만요. 내 혼자 가수단이 많았죠? 네. 다시 해. 네, 다시 해. 돌릴 거예요. 그리고, 누구 있지? 행복이님 왔어요? 행복이님 많았죠? 어머나, 좋아요는 세 개인데 댓글 한 명이야. 누구지? 아유, 지금 이거 때문에 그래. 잠깐만. 이제 돌린다. 두 명 거 돌릴게요. 행복이님 많았고, 내 혼자 가수단님 많았어요. 내 혼자 가수다님 너무 안타깝다. 와, 싫어요? 싫어요, 이거 봐. 나 올리자마자. 싫어요 눌렸어? 싫어요 누구야? 고마워요!
야, 빨리 시작 말해봐. 내가 누를게. 시작. 육대 오빠 링크 달래, 그리고. 링크? 붙는데? 링크 아까 붙어? 위로 딸려 올라갔어. 그거 카톡 때문에. 아니, 나 유튜브 가수 할게요. 오! 오, 진영이! 오, 민경이다. 오, 진영! 진영이, 드디어, 오, 대박. 드디어. 대박. 드디어. 대박. 진영이. 어떻게 하는 거야? 마초마리님 안타깝다. 왜? 아, 맞아, 그 위에네, 마초마리도. 그 위에 있어, 그 위에. 아, 진짜? 화이트님 미안해요. 나 자세한 거는 제 채널에 노래 부르는 거 보세요. 마이크 내버렸어. 이 다음에 또 시작 말해줘. 시작. 시려? 어, 시려? 시작. 뭐라고? 시작. 아니, 마초마리 봤잖아. 이부진영 언니 위에 오빠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아, 있잖아, 제 선생님이. 오, 아니. 아니야. 헐, 하나, 헐. 노래 불러. 노래 불러. 너, 너 말했지. 내가 너 되면 양보하라고. 아, 내가 아니지. 노래 양보한다 그랬어. 아니, 노래 불러서 된 건데, 받아. 아니, 양보한다 그랬어. 아, 근데 아, 양보. 늑대님이다. 늑대님. 아, 뭐야, 늑대님. 아, 뭐야. 저 레슬링. 아, 뭐야. 아, 늑대님 뭐야. 아, 내 눈. 내 눈. 아, 왜 그래. 아, 내 눈. 아니, 늑대가 내가 됐어. 아니, 어떡할 거야? 받을 아, 왜 거야? 왜 그래, 뭘? 받아야지. 아, 내가 양보할게. 양보? 어, 받아. 받아. 양보할게. 왜 받지? 양보할게. 양보한다. 아, 왜? 뭐야, 레슬링 뭐. 아, 저 옷은 무엇인가요, 도대체? 혹시 양보하고 싶은 사람 있어? 아니면 그냥 돌릴까?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좀 올려주세요. 찌찌만 너무 가리니까. 어, 올려주세요. 레슬링 복장이잖아, 저거는. 어, 내가 레슬링 복장이었는데, 그때. 양보하고 해주고 싶은 사람 있어? 어, 있긴 한데. 우리 여기다가 우리 이름 넣고 돌려볼까? 돌려놓고 노래 부르게 할까? 지금 너무 많은데? 지금 왜 이렇게 많아? 여기 계신 분들의 이름 넣자. 여기 계신 분도 누라고? 어, 다 넣자. 근데 여기를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 아니, 그걸 삭제하면 되잖아요, 없는 사람들. 그럼 지목은 되지, 이 사람들 이제. 그 듣고 싶은 사람 지목은 되지. 고리 사람들은. 아, 그런 거야? 그럼 되지. 그럼 되지. 아우, 이제 나는 집으로 들어가야 돼. 잠깐만, 아니야. 와, 아니아니가 걸리네. 내가 거의 눌렀네, 나도. 와, 나 여기 파란색 카메라 내가 걸렸네. 나는 그게 아니고 정인님이 걸릴 줄 알았어. 노래 불러도 바로 밑에 있잖아. 있잖아. 블루치킨하고 이렇게. 누가 걸릴 줄 알았어? 블루치킨님 아니라 정인님이 걸릴 줄 알았어. 아깝다. 어, 그 밑에 있었거든. 정인님 너무 아깝다. 아, 그 정인님 아, 하고 룰렛에 누구를 누라고, 얘들아? 뭐라고? 응? 나는 룰렛에 누구를 누라고? 여기에 한 명씩 다 적고 OIT님도 적고 준영 언니도 적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을 적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 지금 있는 사람들 적어야 돼. 어, 개스키님 적고. 개스키님도 적고. 그다음에 마트마리가 적고 파라나 파리 언니 적고. 불치. 어, 불치키님 적고 조은아 오빠 적고. 후식기님 적고, 청주박사님 적고. 아, 빨리만 청주박사님 적어요. 네. 청주박사님, 블루치킨님. 어, 블루치킨 오빠 적었어요. 그 다음 거 적어. 그리고, 개수키님. 그 다음에, 맹시파파 적고. 개수키님. 그리고, 그 다음 우리도 적고. 또 누구 있어? 다 갔어? 우리 다 아까 그렇게 30명 있었는데 다 갔어? 뭘 없다고 해. 좋은 오빠 만들었네. 좋은 오빠 만들었어. 저거 위에. 메뉴에, 오나, 오라 위에. 좋은 오빠 알 수 있어? 좋은 오빠 알 수 있어? 지금 궁금해. 잠을 못 선생님 아니에요. 오, 학생이가 적어요, 학생TV. 학생TV 적어, 빨리. 적어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늑대 오빠. 어, 적었는데 안 적었어요? 안 적었나, 아까? 아, 네. 늑대님 어, 들어왔는데 왜 안 적어? 늑대님 적어야지. 알았어. 왜 나한테 뭐라, 이 언니가 언니한테 뭐라 했는데. 뭘, 또 누구 있어? 됐어, 이제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니, 이게 아니, 걸린 사람이 아니, 노래를 아니, 시킨다고? 아니, 아니. 어, 나 적었어, 있어. 아, 적었는데 이름, 노래를 시킨다고? 깎고 여기서 부르는 사람 이제 나, 부르는 사람 노래 부르고. 난 안 적었는데요, 나는. 왜요? 아니요,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 그 형부가 언니한테 폰했네, 만원. 어? 왜? 만원 폰했어. 아, 왜 그래요, 또. 자기하고 적었어요, 자기하고. 나 세컨 자기하기 싫은데. 어, 마초말까 걸렸네, 축하해. 빨리 노래 부르러 들어와요. 걸렸네. 어, 나. 아니, 안 돌렸어. 뭐야, 마초말이니까. 안 돌렸어? 미안해, 미안해. 아, 해야 돼, 진짜. 어이계신님도 오셨네, 어이계신님. 그거 암녀님, 암녀님. 어? 암녀님이야. 암녀? 응, 압류. 아니, 그니까, 압류님이, 어이 계신님이야? 아이, 그 두 개 들어갔구나. 마초파파 아니야, 이거, 선생님 아니에요. 이거 노래 부르는 거, 노래 챌린지. 노래 부르는 건데. 노래 챌린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 위에 적어놔야 제목을. 왜 안 해? 나 노래 못 해요. 맞아, 노래 봐, 정답. 춤이라도 추세요. 뭐라 그랬어? 진짜 못 추는데?
끝까지 해봐요. 이제 돌리자. 네, 돌린다. 잠깐만. 자, 이제 왜 안 열려줘? 이제 한다. 네, 시작. 아, 됐다. 이거 누가 됐다.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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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바람이 누구야? 바람이 찐패 있는데. 어, 뭐야? 몰라. 아, 나 그럴 것 같은데? 솔직히 들어왔어. 어? 아, 맞아. 나 목소리 들려? 아, 제주대비. 제주대비. 아니, 왜, 왜 다리미로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 아니, 나 이거 다리미 치니까 어? 여기 들어와줬어요. 아, 그러면 언니 다시 해야 돼. 아, 빌리는 거 안 넣었잖아. 다시 아, 해야 돼. 다시 해. 다시 해야 돼. 아, 나 그냥 빼고 해도 돼요. 아니, 빌리 빌리 노래 잘하잖아. 아, 첫파 왜 나가요? 안 돼. 지금 여기. 아, 제주대비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칠레님. 자, 다시 우리 돌립시다, 우리. 네. 다시. 이거 룰렛 겁나 재밌다. 나도 얼굴 왜 안 나와도 됩니다? 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제주대비. 아, 네? 난 집에 제주대비 걸렸어. 네? 아, 안 보여. 어, 나만 보고 있었네. 미안해. 제주대비 걸렸어. 나 보여? 진짜? 어, 돌려서 걸린 진짜 거야. 나만 아, 난 이게 공이 되는 줄 알고 난 모르고 있었어. 응.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노래 부르는 노래 거. 노래 부르는 거. 아니, 나 혼자 돌리고 있었는데 저게 걸렸는데 나 혼자 웃고 있는 거 알아서 이상하다 보니까 공유를 안 했어.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얼굴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아, 닉네임 쓰고. 예, 네. 얼굴을 못 보여줘요? 아,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아, 그럼 노래는 해줄 수 있죠? 노래요? 네. 뭐 불리지? 무반주로 그냥 불러요? 아니요, 반주 거기서 쓸 수 없어요? 못 핸드폰으로요? 네, 못해요? 잠시만요. 네. 잠깐만, 이거 나가지. 근데 이 오빠 머리 왜 그래요, 머리가? 아, 왜 무슨 일이야, 머리? 아까 다른 방송 보다가 자다가 보다가 잠이 들 정도였어? 보다가 잠이 나 나가진다? 울리고 그러던데? 아니 아니야 소리 들려요 소리 들려요. 안 들려. 나는 오늘 나갈게요. 왜요? 이상하니까. 아니야. 아 또 왜 그래 준다. 그 선글라스 끼고 등장해 나처럼. 선글라스가 뭐니까 머리 끼는데. 그냥 머리 모자 쓰고 어, 뒤에 모자 있네 거기 그거 모자. 아, 모자 쓰고. 쓰고. 어, 데빌이 노래 부르니까 나갔다. 그냥 무반주로 시킬 걸. 아이, 잘 들어오겠지 뭐. 다시 들어올 거예요. 에이. 아니 늑대 오빠. 아니 나만 갖고 그래. 왜? 아니 아 멋있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남편한테 아까 너구리 얘기를 해줬는데. 너구리 뭔데? 너구리가 잡았다매. 어. 그걸 해줬더니 너구리가 원래 유물이래. 어, 유물 옛날부터 그게 내려온. 어, 원래 죽은 척을 그렇게 하고. 엄청 똑똑하대. 아, 근데 나 그 영상을 못 찾겠는 거야. 어딨어? 어, 노래 안 부르 채팅 안 돼. 그러면은 여기서 볼. 아. 어? 산책하는 중에 있는데. 그게 언제 거야? 나 그거 찾다가 못 찾아가고 남편 보여주려고 그랬었거든. 최근 엊그저께인 건가? 엊그저께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남편도 강아지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도 막 그 얘기 해줬더니 어, 그 강아지 노래랑 강아지 보고 싶어 엄마 말이더라고 내가. 니네 아빠한테 잘 말해봐 그 가게 그랬는데 아니 삼전하우스님 댁으로 먼저 오면 되지. 아 아깝잖아. 다음 주 목요일날 공연하는데. 응? 거 그거? 목요일날 거 그거? 응. 너 거기 하루 잘 거예요. 하율 누나님도 오고. 응? 마초마리님 거기서 공연도 하고. 와 거기 넓어요? 응, 넓어요. 400평이라고 그랬던데, 집이. 응, 남편 쪼잘, 어떻게. 거기 먼저 가까운 데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나 혼자 갔다 와야겠다. 나들이랑. 아니, 공연만 봐도 되니까. 아, 나 운전 해야지. 나 운전 할 줄 아는데, 국도로 가야 돼. 고속도로 못. 아, 국도로 오면 되지. 아, 국도로 가면 오래 걸리니까. 근데 나 오늘 노래는 안 할 건데. 난 좀 해주면 안 되나? 왜요? 좀 하기 싫은 날은 안 시키면 안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나는 그날이라 그래. 남자애도 그날이 있나요? 어? 남자애도 그날이 있나요? 아니,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없는데. 없는데 아, 자다 깨고 그래갖고. 잘한다, 잘한다 안 해주니까. 데블님 나가버렸으니까 그냥 다시 돌리자. 아니 채팅을 아까 대안이라고 지금 채팅 안 하는데 통화해 놓은 혼자 노래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어머, 미안해. 이거 또 공유 안 했다. 아니야, 너 걸렸어. 나 걸렸어? 아, 그래, 내 그렇지. 아니야. 웃겨. 약간 누구 있었다 했지, 아까? 아, 김선윤님? 어. 어, 찬양 살짝 김선윤님도 넣어야 돼요. 어? 어, 맞아. 그 넣어보세요. 김선유. 어, 그리고 또 있어? 없지, 없지. 있어, 계시고. 자, 빨리 했어. 이제 돌려야지. 한번 갔나 보네? 왔다가? 아, 있어, 있어, 있는데, 지금, 오렌지 언니 안 넣었다. 어, 언니, 오렌지 언니 다 넣었다. 넣었어, 아, 넣었어. 넣었네. 넣었네. 응. 자, 누굴까? 늑대 오빠다! 아, 무슨 일이야? 여기 다 걸리는, 걸리는 거야. 근데 나. 아, 왜 그래, 아니야. 나 진짜. 우울해지려고 그래, 아. 왜? 안 한다고 노래. 아, 술 먹었다, 나. 그또 내가 또 불러올까, 또? 아, 내가 불러올게요. 물장미 하려고. 뭐지? 나 자다 일어나갖고. 잠깐만, 뭐지? 알았어. 나 불러올게요. 네. 막 거울 저 일부러. 어, 오렌지 언니 안녕하세요. 등근이 보여주려고. 네, 오렌지 언니 걸리면 불러야 돼. 그리고 선녀 언니 안녕하세요. 아, 웃겨 죽겠네. 아. 아, 저 부부 왜 이렇게 웃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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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니, 저기, 어이개 씨랑 개숙이님 쨌다는 거 봐봐, 엄청. 저 두 사람 부부예요? 어. 어? 어. 아, 진짜요? 아, 나 배트방패. 아, 아, 그랬네. 오빠 무슨 미안해. 노래 할 거예요? 오빠 19금 노래 해줘요. 지금 딱 19명 시청자가. 아, 맞아. 그 오빠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나 저작권 걸린 거. 뭐? 드라마 OST. 아, 이걸 해야지, 그러면. 어, 그 노래 뭐... 진짜 좋더라. 그치? 나는 뭔지 모르겠네. 노래라. 아니, 소리 꺼내야 되겠다. 그것도 사랑. 기다린 것도 사랑 그리움에 가슴이 설린 것도 내게 사랑입니다 계절이 오는 그대 계속 이유 없이 감춰진 내 말을 그래 사랑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아무 이유 없는 사랑 거기에 있어도 멀어지지 마요 내가 가까이게요 아, 부럽구나 계절이 오듯이 그래 내일 숨쉬듯이 그래 이유 없이 시작한 이 말을 그래 사랑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아무 이유 없는 사랑 거기에 있어요 멀어지지 마요 내가 아파할게요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새로운 만큼 사랑 가슴에 잡고 울 수 없어요 그래 사랑입니다 사랑 감사합니다 됐죠?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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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했어요 이게 어이개씨님께서 칭찬을 엄청 했어요 아 개수기님이 뭔가 말하는 듯이 노래하는 것이 매력적이고 불치님과 견주와 전영미를 했지 않습니까? 개수기님은 누구예요 근데? 아, 불치님 팬이. 아까는 안 부른다던 말이 난리 났네, 아주. 나 한 번 하면 또 그랬어. 어, 들려! 이거, 미쳤다, 이거. 이거, 아, 이거 왜 그래? 아, 이거 진짜. 아니, 아,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해, 다 해. 와, 날인가 보다. 날인가 보다, 진짜. 이거 어떻게 걸려? 나도 걸려보고 싶다. 아, 근데 여기 개수키님 있잖아. 여기 다리면이가 반장이라서 권한이 없어. 아, 춤이야? 아, 춤은 다. 춤은 여기서 아니가 제일 잘 준대. 개다리 춤. 아, 나 개다리 춤. 아, 역사, 역사. 역사, 역사.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찾아보세요. 지금 그거 떡상시키려고 내가 인스타에 올려놨는데. 갤럭시 노트 9 기기와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알았어. 해요. 네, 네, 하세요. 마이크 끌게요. 나 노래방 중에 찾아볼까봐. 어, 아니, 그거 유튜브에 찾으면 다 나오는데, 오빠. 어? 유튜브에 찾으면 다 나와, 노래방이라고 검색하면. 아, 노래방 지금 나와요? 네, 나 그거 알 줄 몰랐단 말이야? 어, 어떻게, 그럼 어떻게 찾아? 아니, 통화하고 있나? 제목 치고, 아, 노래 제목 치고, 영어로. 옆에다가, 있고. 뒤에다가 노래방. 노래방? 아, 가사만 좀. 아, 거기 가사 다 나와. 어, 됐네? 어, 여태까지 몰랐어요? 어떻게 몰랐어, 그러면? 새끼들이. 아, 욕감이 아니고, 여러분. 그 강아지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 나 처음 봤네, 이거. 어, 나 처음 어떻게 몰랐지, 여태까지? 어? 아, 이때 나오는구나. 나를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주세요. 언제 안 보일 수 있어. 하나, 둘. 이른 아침에 자면서. 야, 눈이 너무 높은데?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고 오빠 높으면은 남자 키로 찾아가고 또 있어요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니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심정 떠나지 않는 사랑은 남게 해줘 됐죠? 1절만 하는 거죠? 모자 쓴 사람 누구야? 됐어? 아, 신청곡 봤나요? 하는데요? 네, 어떤 신청곡인지 제가 들어볼게요. 들어보고 갈게요. 신청곡이 어? 들어보고 알면 부른다고. 아,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부를게요, 아니면. 어떤 거죠?
서태지와 아이들, 저 서태지 세대가 아니어서 몰라요. 제가 90년도 세대입니다. 칠리야,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네 이메일이 아마 다 됐을 거야.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고, 아니면 빨리 할 거면 다른 이메일을 해. 근데 저 다리맨이 광고 몇 개나 봐준지 몰라요. 광고야? 노래 부르래. 내 광고 봐줬어요. 여기 들어올 때마다 노래 부르래. 아니, 노래를 부르는데 왜 광고가 왜? 아니, 여기 언니 채널, 그 채팅을 보려면 이걸 안 보고 휴대폰으로 보는 채팅을. 어, 광고 봐요, 그러면. 어, 그니까 뭐, 어떤 거 할까요? 어려워요, 그 노래. 그게? 나는 근데 서태지와 맨날... 아, 아이들의 노래는 잘 모르니까 다른 거. 아, 리, 아 링크 주라고? 아, 그 소리였어? 몰랐어, 미안해. 뭐 할까요, 노래? 자, 우리 다리맨이가 골라보세요. 아니 아까 그 개수피님인가 누군가 아니 서태지 노래를 어떻게 내가 부르냐고 최신곡 되냐고 최신곡 이제 제가 서른 살입니다 너의 의미요? 최신곡을 해야지 아니 근데 내가 정확히 모르는 블리핑크도 모르는데 블리핑크도 모르는데 이거 빠 뚜르뚜르뚜 이거밖에 모르는데 귀여워 이거밖에 모르는데 야 모르고 부르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 어? 또 선생님인데 인사했는데 걸렸어. 아니 그러니까 청주 박사님이 항상 저희 실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출석을 해주시는 진짜 엄청 고마우신 분인데. 네, 개수키님 저도 들었어요. 저 그거. 근데 저분이 원래 실방을 했었던 분이래. 내가 주소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방송을 했었어. 어, 그랬으면 난 솔직히 들어와서 이제 채널 홍보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오시네. 청주 박사님 들어오실래요? 링크 드릴게요.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웃기냐. 뭐야? 야, 칠레 눈 링크 달라놓고 왜 안 와? 아, 아가들이 들어와? I love you. 말씀 안 하셔. 어디로 사가세요? 청주 박사님 나와요, 우리. 아니가 부르면 나온다? 아니가 부르면 나와요. 내가 불러줄까요? 또 불러줘? 선생님 또 불러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너가 불러. 아, 사랑 부는 부르달라고 하던데 또 불러줘야 되네. 아, 네, 맞아요. 밥사, 그 밥사님이 항상 잠수인 척하고 대답하는 거 맞아요. 천주 박사님의 사랑 부는 불러달라고 불러주긴 했었는데. 아, 다, 아니야. 그거 부를 줄 알아? 사랑비? 어, 할 줄 알아. 그거 불러줘. 그거. 아, 소리맨이 도망간다. 아이. 왜? 소리맨이 빼야되겠다. 아니야, 설레고 앉아. 맨날 다른. 어, 아, 나 속상해 죽겠네, 진짜. 엄마, 내 혼자 가수님한테 제가 양보, 그거 드릴게요. 에? 제 그 수세미 준다는 거. 진짜? 네. 난 다른 분 주는 줄 알았어. 아까 햄버기 날래는 햄버기 답이 없으셔서 그냥 내 혼자 가수님 나가서. 햄버거는 나중에 오시긴 했는데. 일단 내 혼자 가수님 드릴 거야? 어, 내 혼자 사는 가수님 드리세요. 뭐 시주고는 뭐예요? 아니 내 혼자 사는 가수님이 아니고 내 혼자 산다 가수님이 아니고 아니 내 혼자 가수님에게 드리면 아니 이거 정확하게 이것 봐봐 내 혼자 가수다님이잖아 어 네가 아까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위에 보니까 시주군 해달라는데 뭐 시주군이야 내 그때 지난번 시주군은 아니 아니 님이 원래 내 혼자 가수다님이 아까 걸렸어요. 근데 12시까지 제가 대답을 하라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칠레가 엄청 안타까워했는데 지금 아니아니가 아까 걸렸거든요. 다시 뽑았어요. 학생 가서 배고 싶다. 딱 넘버. 오케이 괜찮아. 좀 많이 그렇게 많이 먹었어? 이제 빠졌겠지? 우리 가야겠다. 아. 노래를 그렇게 했는데. 딴날 정도 부는데 마블언니 빼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블언니 없는. 아니 근데 지금 점점 칸이 넓어져가지고 누가 걸릴지 모르겠네. 여보 표정이 왜 저래? 나만 신났나? 어? 누구지? 아. 범진이 이거 제주 데뷔 오빠다. 그러면 개숙기님 들어올 동안 여기 제주 데뷔님 노래 한 곡 할게요. 제주 데뷔인 것 같은데? 어, 맞아. 아니야 범진이 형 맞잖아 제주 데뷔님. 아니 노래 데뷔라. 아니요 노래를 불러오고 싶은데요 핸드폰이 하나를 아 그러면 해가지고. 그러면 무반주로 하세요 무반주로 할 수 있어요 무반주로? 해봐. 가사를 왜 하필 왜 이름을 그렇게 했다가 그 노래를 틀면 되는데 아, 나 노래 하고 싶은데 그 부모님 휴대폰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 핸드폰 하나 더 지금 있어요. 다른 사람 하고요. 일단 핸드폰 갖고 올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 아니요. 다음 아니요. 아니 지금 아직 개숙이님이 안 들어와가지고. 노래 하고 싶다면서요. 짧게 해도 돼요? 네. 아, 몽실 파파 개 이따 있잖아 내가. 아. 위하여. 갑자기 그 밝아졌어. 위하여. 어 한다. 우리 조용히 하자. 그 자, 하세요. 아니 근데 요즘에 가사가 아는 것만 부를게요. 아 고해 불러보겠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너무 아쉽다. 목소리 진짜 좋다. 완전 그 뭐지? 노래 잘해요. 남자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목소리 있잖아요. 지금 부모님 주무시고 계셔가지고요. 아, 네. 그 앞에 마당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 넓은 마당. 네. 참고로 아, 저도 부모님 잘 오는데 노래 불렀어요. 너 대표님 자꾸 그렇게 빼시면 아, 저 오르가즘 배는 거예요. 오르가즘. 이렇게 빼는 성격이 아닌데 지금 핸드폰 노래 가사 보는 사람 잘할 수 있는. 근데 노래 가사 복사는 되는데 우리가 우리 스패너 있는데 스패너 해주는 분 있는데. 어 가사를 내가 그럼 올려놓을게. 뭐 하나 띄워주세요. 지금 열심히. 그럼 무슨 노래? 무슨 노래? 저 그럼 뭐 아 뭐하지? 그, 은하수 은하수. 박상민의 은하수요. 어 은하수라는 노래가 왜 있어요? 아니가 할래? 네, 해줄게. 그래 다른 분이 띄워주면 되겠네. 어 아니가 띄워준대요. 뭐 아니, 그거 빨라. 원래 이렇게 방송 들어가면은 다른 분들 채팅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어, 볼 수는 있는데 그게 화면이 가려져요. 핸드폰이 아. 두 개 있어야 돼. 너 두 개 네. 있잖아 핸드폰. 두 개 있어야 편하고. 하나요. 가사를 보여줘요. 아니면 앞보를 아, 보여줘요. 지금 그 망가져서 수리 중이요. 아 망가졌어? 네. 자 가사 적어줄게요. 아, 앉아서 불러. 근데 가사 잘리네. 잠깐. 네, 제가 자주 노래 불러요. 또 어머니가 또 저 새벽에 노래 부른다고 뭐라고. 네. 가사가 잘려서 잠깐만. 아니 너 안 피곤해? 될 거야 좀 이따. 걱정하지 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님. 여기 아 그럼 아 세요로 뛰어주려고 알았어요. 이번 방송 참고로 뛰어줘야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뛰어줄게요 내가. 잠깐만요. 그 어. 그러면 지금 채팅잖아요. 알았어요. 채팅 못 보냈으니까 나는 내가 그럼 요 박자를 맞춰서 공부하잖아 노래를. 노래 그럼 끄고 그거 말고 아니 가사만 크게. 가사만 크게? 아 그러면 알아서 그렇게 줄게 내가 잡을게. 잠깐만. 못하면 내가 할게. 말해. 잠깐만 여기 이거를. 남자 가수다님은 내가 여기 들어온 게 신기하다. 왜요? 저번에도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아니 들어왔잖아.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들어와줬어요. 아니 저번에 아니 그거 할 때도 들어. 그래 내 거 들어왔잖아 그때. 그 저 보여요? 이제 완전 할 줄 알았어요. 이제 할 줄 알아. 링크 하는 거. 응? 링크 떴어? 잠깐만. 응? 내가 보여줄게. 됐다. 안 보이지?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좀 확대해봐. 자. 대구차 감사님, 내려. 맛있는 고기를 구워드리겠습니다. 됐어? 보여요? 대그룹포 보여요? 아니. 손이 많이 가. 보인다고? 아, 그럼 말. 자. 그래. 확대도 그래. 되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내가 부르면 내려줘야 돼? 아니야. 알았어. 내려줄게. 손이 많이 가. 알았어, 내려줄게, 알았어. 자, 웃겨가지고. 지나간 많은 날들은 아쉬움 속에 그대를 남기고 그리움이 스쳐가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너의 그 모습 어제는 꿈속에서 손을 내밀면 넌 내게 다가와 무슨 말을 하려 하다 뒤돌아가는 널 보며 울고 말았지 스잔한 거리에
나를 의지하고 행복한 기억에 한 미소 짓네 이제는 내 맘속에 그리움이 오면 달빛 창에 너를 그려보며 은하수 저편에 너의 기억들을 고이 접어 저 하늘에 날려보내리 또네 지나간 세월 지나 너의 의미가 내게로 다가와 잠시라도 내가 없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건 너무 힘겨워 희미한 불빛에 홀로 기대 앉아 따스한 추억에 이밤중 세우네 언제나 나의 곁에 너를 생각하면 밤하늘에 하얀 별이 되어 아침이 밝아와 식어갈 때까지 나의 기쁨 나의 희망 비춰주고파 오 됐어 아 진짜 잘한다 아니 반주가 없는데 저렇게 잘 부른다고? 어 진영은 언제 들었대? 나 못 봤는데 아, 노래 부를 때 들어왔다 어 내가 이 음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오빠 늦게 오빠 표정 밖에는 봐봐 이구진영님이 댄스 추신 거 있잖아요 네 그 기숙이님 그 이분이 범준 오빠 아니고 이분은 제주대님이 네 내가 설명해줬다 근데 안녕하세요 그거 보고 제로투 댄스가 뭔지 알았어요 잠깐 이제 또 돌릴까요? 이분인형님 걸리면 대박이겠죠 여기서 그죠 여러분? 걸리겠다 느낌이 아니 근데 개숙기님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자신 있다 네. 근데 나 이거 노래 부르는 거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지 범준형 마이크 좀 하세요 소속선님 또 그랬어 어? 소속선님이 말씀 좀 하세요 어? 뭐라고? 말씀 좀 하세요 재밌게 지금 뭐 하고 있잖아 예. 뭐 혼자 뭐 하고 있어요? 누구 해요? 손 들어봐요 양쪽 손 다 뭐 하고 있어 혼자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이것 때문에 지금 흥분했어요? 엄마 청주박소님 도망갔다 아니야 혹시? 있어 또 너 노래만 나타나 들꽃소녀님이 지금 문자 왔어요 왜? 왜요? 노래 잘 들었다고? 은하수 나한테만 불러주기로 했잖아 헐. 기숙이. 아, 귀여워. 정준 박사님, 그. 그러면은, 이거를 제주대 오빠가 따가지고 하면 되겠다. 노래 편집해서 올리면 되겠다. 딱 올리면 돼서는, 자기 채널에다가. 정준 박사님 너무 늦은데? 반응이 너무 늦은데. 그냥 맞아. 놀아버린다. 아, 계신다고 손해놨네, 손 이렇게. 아니, 했는데, 아니. 들어오시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목하세요, 성교사님. 이부진영. 이부진영 지목. 아니, 아니 목소리만 나오셔도 돼요, 밥상님. 언니 아마 지목할 걸. 이제 언니 차례야. 방송은 몇 시까지 하실 거예요? 방송이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술을 다 먹을 때까지. 나 술 한잔 할까 오랜만에. 나 지금 근데 이거 다 비었거든요. 이제 네. 소주 이만큼 나왔는데 맥주 하나 남았어요 냉동실에. 그거 먹으면 다. 남편이 또 그러겠네. 다 먹었어 그거 또. 예술아 술 먹지 마. 아 알았어요. 먹지 말라. 5만 원 주는데 술 먹으려고 그래. 한 캔 있어요 맥주 한 캔. 한 캔은 먹어. 예. 네. 나도 한 명 킬까. 더 먹으면. 여기... 또... 여기 채팅에서 얼개쭈님 여기 채팅에서 싸우면 안 돼요. 알죠? 채팅에서 싸웠어? 오늘 같은 날. 네. 늑대 오빠 싫어해요. 채팅에서 싸웠어 내가?
아니 아니 싸운 거 아니고 그냥. 안 돼요. 안 돼요. 진영 언니 골랐어. 진영 언니. 진영 언니 골랐어? 어. 나는 안 진영아, 보이는데. 나는 댓글 안 보이는데. 이부신영님 했어요 저기. 아니 난 댓글 안 보이는데. 아 어쩔 수 없어. 지목했어. 어 우리 다 했어. 노래. 띄워줄게. 또 가사 띄워줄게. 가사 띄워줘. 뭐 해줘? 그래. 왜 또 무겁지요? 어이계신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뭐가 왜 어떻게 됐는데요? 아니. 어차피 노래 걸려갖고 나중에 채팅 살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이 보실까봐. 나는 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러시네. 아, 진영 언니 아. 어떤 거 할까요? 응? 어떤 거 할까요? 나? 화면 키면 짐승 한 마리 나올 것 같아서 못 키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데빌린 괜찮아요. 로저스 나와. 몇편이야 갑자기? 누나 잘생겼던데 뭐 쌍꺼풀이고. 어차피 이름은 다야. 형 이러고 나오는데. 아니 그리고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어? 응? 네. 들꽃소녀님 있는데 뭐하러 그래야 돼? 지금 오늘 나갔다 오고 한숨 잤는데 씻지도 않아가지고. 아 머리 빨고 와야 돼. 이부진영님 뭐라 해. 어, 나 머리 안 빨아가지고 지금 화면 못 나오는 거잖아. 나 요즘에 아니, 머리 잘 감으려고 이부진영한테 찢어가지고. 아니, 어? 늑춘님 왜 심각해요? 몰라. 아, 저 여기 계시니 저는 나중에 잘 거예요. 갑자기 아까 채팅에 누가 싸우는 분위기라니까 또 거기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늑춘. 늑대형님, 늑대형님. 어. 나이키 런닝구 그거 안 입으셨어요? 아 정말. 아니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크크라니까. 갈아 입으셨네요. 나이크 나이키 그 내가 그랬거든요. 하얀색 런닝에. 네. 네 알아요. 나이크크. 나이키키. 왜 이렇게 텐션 떨어지지? 어 그게. 너가 노래를 안 해서 그래. 어? 노래를 안 해준다고? 아니 진영맘이 지금 지목을 당했는데 노래 안 하고. 그래 진영맘이 노래 안 해요. 그 그거 했는데. 아니 뭐 깜짝이야. 어 무반주로 해. 아니 이거 방송하는 거 하라고?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 뭐라고? 어머니 올라오셨어요. 왜 밤에 새벽에 노래 부르는 거 그래. 진짜로 아, 올라오셨어. 나는 술 갖고 될까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 응? 다리미님 어디 가셨지? 다리미님 잠깐 그거 갔어. 술 가지고 온대요. 나도 캔맥주 하나 갖고 와야지. 뿅! 캔맥주 하나. 하나만 먹어. 얘들아. 예? 하나만 먹으라고. 예, 형님. 하나만 말고. 예. 우리 뭐하는 거? 들려요? 네 들려요. 들려요. 새로운 오예. 전두 불빛에서 내 모습 초라한 것 같아. 싫어. 정답이지 자기는 자세들을 내 맘에 까몰라. 몰라. 멀리 떠나는 내 님은 혹시 날 잊어버렸나 잊지 말자고 해. 이러고 웃는 것 같아. 전해줄 미득이 어디서 날아와준다면 예쁜 종이 접어 내 님께 입맘 알려드릴 텐데 없잖아. 지향성 밝은데도 내 맘을 모를 거야 몰라. 몰라. 잘 됐어요. 늑춘님만 박수 쳐주자. 지금. 뭐 먹어? 김치 먹어요? 콩나물 부침. 아, 나 김,
라면 먹는 줄 알았네. 콩나물 팍팍 묻혔냐? 콩나물 팍팍 묻혔냐? 아, 못 살렸네, 내가. 역시, 나는 이부진형 세트 세트야, 원 플러스 원이라, 나 혼자 활동하면 안 돼. 밥상님. 아, 근데 다 가졌어요? 누구누구 아니야. 지금 학생 형부도 있고, 다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치도 갔어? 불치도 갔어? 있는 것 같은데. 대답 안 하거든, 일부. 아, 그래? 모르지? 그럴 일이 있어가지고. 쓰레기 버리러 간다. 일단은 돌려봅시다. 아, 이거 아직도 근데? 하는 건가요? 전국 노래자랑? 해야죠. 뭐 할래요? 뭐 야담할까요? 야담 한번 해고. 나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우와, 아름입니다. 아름은 아까 안 간 것 같았는데 가셨나? 아름은 아까 나한테 구독해줬는데. 아, 그랬어? 아름은 이거... 되게 좋으신 분. 매력이 있다. 화면 켜세요. 그러니까 본인 안 비추고 반대로 비추려고 그러면 뭐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아, 안 돼요. 아,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어, 안 돼요. 그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블루 오빠 구독했는데 아르면님한테 블루 오빠인가? 그분이 좀 나이 들어 보여도 오빠는 아닐 거예요. 아니, 있는데 들어와서 노래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누구 지목하시래요?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왜 웃어? 왜 웃어? 아니, 여기에 지금 한 20분 들어가 계시나? 아무도 안 들어오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게, 아니, 사람은 되게 많은데, 이게 안 들어와. 막 보고 있나 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가리님. 에? 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고. 왜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쉽지가 않은 거야. 마당에 나왔어요, 지금, 마당에. 나도 자주 나오지만, 아까 노래 부르는 거, 처음 노래 부르는 거 힘들어요. 맞아요. 저도 첫 경험이에요. 네? 네? 시작하는 거예요? 아, 노래 첫 경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 아니냐고요. 원래 처음은 아파. 응. 아주 두근두근거리네. 제주 데빌리님께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와줬는데, 겁나 이렇게 쓰레기 버려 놨는데 럭셔리한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왜 버리러 나오랬지 시간에? 그러니까 내 말이 구름 과자 아니 구름 과자? 구름 과자. 아, 그런가? 아... 구름 과자. 아르면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응? 아르면이가 태권도 그거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럼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야담할 거 이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래 야담이 재밌어. 밥상님이 살살 하래 살살. 알았어, 살살 할게요. 어떤 늑대밥 운동 좀 해야 돼서 다시 배가 나온 것 같아요. 배 오늘 되게 많이 나와 보이지 않아요? 오늘 진짜 그날인가 봐. 아니, 옷이 그래서 그런지. 어, 아까 난닌 걸 입고 있는데 배가. 난 아니가 세상에서 제일 웃겨. 어? 아니가 제일 웃겨. 왜? 네가 너무 좋아. 뭐였어? 나 지금 딴 거 뭐 한다고. 아, 알았어, 알았어. 뭐? 너 이리로 가. 가운데로 가, 너 센터에. 아, 진영만 보고 싶은데, 아. 아, 나. 책도. 나 그거 보냈대. 핀 번호 2주에서 아주 걸린대. 그렇지, 오래 걸리지. 나 받았는데 잊어먹었어요. 6월 14일 날에 보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거 보면은 아니 그럼 유튜브 왜 하는 거예요 다들? 그거 다시 신청하세요. 아 신청하세요? 에, 그렇다 그러던데 어디 다른 데에서 들었어요 주소 나도 들었어. 그거 신청한 거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 머리 아파. 말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거 뭐 있으면 뭐해? 어 나 그러면 받아야겠다. 아 그딴 돈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어 필요 없어. 그 돈 필요 없다. 유튜브 돈 필요 없다. 맥주 땀 소리. 오, 듣기 좋네. 아, 콩나물 왜 이렇게 맛있어? 아까 내가 삼겹살을 구우면서 화절이를 했는데, 맛있겠다. 대파를 썼는데 대파를 못 썰겠는 거야. 그래갖고 남편한테 썰어주라는데, 이게, 뭐지?
그 팔을 얇게 하는 게 기계가 원래 하잖아. 그걸 사람이 하기가 이렇게 쓸기가 되게 어렵대. 아, 그래? 아, 그래. 손톱 조금 나갔다니까, 남편 하다가. 여보,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런 말 하니까. 자기가 하다가 손톱 나갔다니까. 그거를 팔을 접더만요. 대파를 이렇게. 어, 맞아요. 접어가지고 하더만. 근데 이게 폭이. 힘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네, 개수키님, 들어가세요. 저 진영맘이에요. 근데 오늘따라 파절이가 너무 맛있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맛있게 아껴 먹고 있었는데 딸이 먹고 싶대. 그래, 딸을 줬는데 딸이 남겨버린 거야. 아, 딱 지나갖고 난 진짜 내 거 준 건데. 네, 아르면님. 그리고 김치를 구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기름이, 돼지 기름이 이만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구우면서 먹으려 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후라이팬에 한 다음에 그 에어프라이어에 돌렸다가 이렇게 했는데 기름이 이만큼 나온 거야.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내가 김치를 그냥 굽자 그랬는데 김치를 구웠는데 안 구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양이 고기를 다 너무 잘 먹어가지고 양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김치는 진짜 구운 거는 그냥 먹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 아무튼 저녁을. 아, 진짜 못 잊을 것 같아. 오랜만에. 고기는 늘 맛있지. 그래서 제주도가 고기는 맛있는데. 삼겹살. 흑돼지. 흑돼지. 아니 그러니까. 대비 처음 인사해 본 줄 알아요? 에? 대비리 처음 인사해 본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대비리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네. 스팸하고 오이지하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대, 미리. 아, 첫 인사가? 데뷔리 인사인데. 어, 근데 나 데뷔리 뭐 먹었습니다. 첫 실방에 갔었는데. 응? 어? 데뷔리 첫 실방에 갔었다. 우와, 아까운 술 쏘는. 깜짝이야. 저는 흑맥주 한 캔 땄어요. 하나만 먹어도 또 사러 나가지 말고. 네? 아,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본인은 술을 먹으면서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걔는 아파서 못 먹어요. 아파서 먹으면 안 돼요. 아파요? 아프지 아. 마요. 가슴 아. 아파도. 야, 형이 그런 건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아프다고 얘기해. 어디 아픈 건 얘기 안 했잖아. 근데 형이 아프면 네가 아프다 해야지. 듣고소녀님하고 1주년 됐다 그랬잖아요.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너무 이른가? 아니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알았어. 뭐 그런 걸 물어봐. 혹시 가상인물이에요? 가상인물. 핸드폰 두 개로 쳐? 아르바이트. 가상인물이야? 자기야. 아 요즘 왜 이렇게 알바생이 돈이 없나 이렇게 많아. 택배도 하고 요즘에 사람들이 참. 아까 한순명도 얘기했지만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잘 뭐가 잘 끼워맞춰 가야 돼. 그림이라는 게 뭐예요? 유튜브에서 큰 그림은 떡상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끼리 재밌게 놀 수 있는 거. 아 유튜브에서? 자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또 삐진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디코스님. 아 사귀는 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귄 아니 그러죠. 데빌님 당당하게 얘기해 주셔야 더 상처받지 않아요. 아니 또 연락 온다. 1주년이에요 1주년. 어 그러니까요. 알았어. 다 아는데 뭐. 네. 그럼 진짜 좋아하나 봐. 말을 떨어. 이 데빌아 부모님한테 전화해. 예, 아니 부모님이 모르시거든요. 근데 여기 아... 들리니까. 형한테 뭐 그러면 내가 질문만 할 테니까 대답만 해요. 했어요? 예? 장난해? 안 돼. 아, 발음이 오늘 약해졌네. 왜? 장난해 지금? 1주년인데? 내가 있어서 안 하는 거야. 내가 나가면 언니 해요.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늑고 언니. 안녕하세요. 늑고 언니도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표근 늑대 고양이 늑대 고양이님이요. 표근님 아, 또 계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늑대 고양이님. 진혁맘이에요. 동건님 네 시간은 해야죠. 전 네 시간이에요. 내가 나갈게요. 안 돼. 나가지 마. 왜? 나 그거 할 거야. 은행 그거 할 거야. 뭘. 은행 할 거야. 은행 계좌 등록할 거야. 나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냥. 나 그러면은 갖고 와야 돼. 다 얼굴 안 보이잖아. 언니도 그럼 우리 다 얼굴 공개하지 말고 하자. 얼굴 공개하지 말고 하자. 오 센 언니 포스인데 완전. 저 나만 공개해. 다들 알아서 해 그냥. 아이씨 몰라. 어? 하쌤 형부도 들어오고 얼굴 공개하지 말고 들어오고. 하쌤님 아직도 앉아? 앉아. 좀 찍잖아 지금. 들어오고 싶은데 지금. 하쌤님 새벽에 보령 가신대요. 보령. 아, 아닌가? 아 늦게 봤대? 네. 진짜 찐친이네. 제일 좋아하는. 밥상님 그래요? 글들이 또 지워져요? 유령이네. 우리 청재박사님이 이모티콘 많이 붙이고 응원 많이 해서 그래. 아 왜? 하쌤 형님은 우리 형 옆에 동네 형이잖아. 바니바니님 방금가 끝나셨어요? 아니도 여자 뭔 소리야? 아니도 여자 뭔 소리? 아 여자란 거지? 알았어. 네 밥상님 들어가세요. 밥상님 최고. 최고. 청재박사님. 바니 언니는 저한테 톡으로 주소랑 보내주세요. 네. 진영맘도. 네. 진영맘 신났어. 당첨됐어. 신나. 누가 들어왔어 지금? 다 오고 공개하지 말고 방송하다니까. 하수님 언제 가시는데요? 아니야 너는 그거 있잖아. 입만 가리면은 비야 완전 얼굴. 뭐라고? 선글라스 껴가지고 코하고 입만 가리면 완전 안 보이는 거야 얼굴이. 내가? 응. 선글라스 꼈다가지고. 아 좀 이따 간다고? 저는 출근. 저는 출근인데. 출근한다고? 응. 토요일날? 응. 아 토요일 싫어요 토요일. 어떡하냐 피곤해서. 영상도 좀 찍고. 난 사실은 너 그 이연방송 그거 하고 나서 비팅을 했었어. 비팅을 하다가 이제 꽂아놓고 잤는데 뭐 라이언 어쩌고 저쩌고 뭐 라이언 여자친구 뭐 아무튼 맞았는데 맞았나. 그리고 이렇게 거까지 이러고 다 보고 이렇게 본 건 아니고 이렇게 귀로만 꽂고 듣고 이렇게 잠이 들었어. 근데 너무 피곤한 거야 아침에. 그래서 내 방송이 그렇게 피곤했어? 아니, 내가 솔직히 내 방송에서는 그 다른 방송 가서 그 텐션이 안 나와. 아니야 언니 다른 방송이 더 텐션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온다고. 그만큼이 안 나와 내 방송에서. 모르겠어. 조심스러운 것 같아. 뭔가 싫어요 눌릴까 봤는데 벌써 세 개가 눌렸네. 그리고 또 세 개 눌렸어? 또 눌렸어? 내가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두 개였는데. 아니 아까는 아예 없었어. 근데 이제 깼나 봐. 그 사람들이. 늑대 형님. 패거. 제로투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왜? 왜 그러냐? 누가 속여요? 형님. 혹시 들고 소리면 늑대 오빠예요? 유튜브 한번 보고 형한테 누르는 거야? 아니요, 형님 유튜브 이제 발 이제 지겠네. 야 형님 이제 한 번. 형님 또 없어. 형, 지금 이것도, 야, 봐봐, 머리, 봐, 이러고 나오잖아. 네. 이런 적 본 적 있어, 없어? 없죠. 연구도 하셨잖아요. 알았어요, 선생님. 춤은 아직까지 안 돼. 그럼 원래 내가 안 해. 안에다 쌌다고요? 뭐라고요? 안 해. 안에 쌓아야 좋아요. 조심하세요.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 형님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형님 어렸을 때 아니에요. 등치 막 그 있잖아요. 등치 진짜 큰 사람들 있잖아요. 국가대표 막 유도 선수, 태권도 선수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던 형님이세요. 아 그런 사람 뭐 안 해요? 밝히는 거 똑같지? 임신 안 하려고 안 하지 진영만은. 대충만 안 했어 대충만. 아무튼 제가 형한테 춤추라고. 아 근데 보고 싶긴 하다. 어떻게 늑수님
제 거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나? 몇 번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돼요. 다 같이 볼래요? 아, 또? 그만 좀 보자. 어깨 좀 이방 저번, 이방 저번에 실망했습니다. 와. 아니야,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해. 나가야겠다. 왜, 왜? 나가려 왔다고? 나, 뭐? 응? 나가야겠다 그랬는데, 나가려 왔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보고 싶다. 나가라. 나는 여기 적응 못 해. 그런 나가리. 나가라고 안 한다고. 아, 그래? 어, 뭐야? 왜? 무슨 소리야? 언니 보고 보령 가자는데? 가서? 진짜 보령 놀러 가시면은 늑대 형님이 진짜 잘해주실 건데. 아니 티라라 언니가 보령 가자던데. 왜 진영이 왜 얼굴 안 나와? 첼라가 그러네. 어, 머리 안 빨아서. 늑대 형님 성격이 누구 이제 베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형님이시잖아요. 아, 늑대 오빠가? 네. 어렸을 그쵸. 때부터. 그렇죠. 베풀기도 좋고. 내가 커요 그래서. 우와. 벨트도 풀고. 머리. 단추도 풀고. 어, 잘한다. 아, 근데 그거는 발로 내려 이제 발로. 어, 그거 좋아. 발로 할 수 있어. 발로 내리는 게 좋아. 발로 내리지 못해, 언니? 다리 언니? 아니, 그 발가락으로 된다고? 응. 기술이 필요해, 언니.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이거 잘못 눌렀어. 저러다 얼굴 나온다, 이제. 한번 실수한다. 아니, 얼굴 보여주려고 지금 자꾸 저렇게 밑박 하는 거야. 밑박 하는 거야. 아이고, 나와버렸네, 이렇게. 왜냐면, 이거를 같이 오래 하다 보면은, 어? 그냥 나도 한번 얼굴 보일까? 하는 그런 심리가 생겨. 근데 꼭 그 꼴이 괜찮을 때는 그런 생각 이렇게 방송 안 들어갔다가 맞아, 꼴 맞아. 상태가 안 좋거든요. 이럴 때 꼭. 야, 네가 안 좋아봤자 거기서 보기는 야 난 그건 맞죠 형님. 그건 맞죠. 나가려고 했는데 못 왔어. 못 나가려고 했는데. 어? 나가려고 했는데 나온다 야. 어, 나가려고 했는데. 형님 잘생기셨잖아요. 아니하고도 친하죠? 누구야? 데빌님하고 아니하고도 친하죠? 나? 응. 그니까 데빌이가 처음에 그. 나도 많이 걸렸지. 그 아내님이 많이 도와줬지. 칠레야, 데빌님. 제주 데빌님. 우리 엄마가 하, 자꾸 내 이름 언급하니까 이 사람은 니밖에 없나? 들어온 사람이 이랬다니까. 내가 켜놓고 그랬었거든. 왜냐면 채팅 쳐주고 그랬었거든. 아파라, 아, 아파. 나 하사님 아까 초반에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막 취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어, 하사님 많이 취하셨더라고 아까. 어, 근데 좀 불안불안했어. 불안불안했어요? 절대 실수 안 해요. 아니 실수 안 하는데 근데 그냥 술 안 취했을 때 모습이 벌써 해! 누구나 마시려니 야 제주 데빌 오랜만에 풍당을 열었는데 사람이 많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주고 이제 막 그러니까 좋은 거지. 아, 나도 좋더라고. 오랜만에 형이 오랜만에 신고 오니까 어머 포대품 오늘 공개하면 어떡해. 이거 하신 건 안 망가져요. 어? 잔해치기 아, 얘기하잖아 공연칠 미안해요. 아, 옛날 알아서 또 늦다고 삐지잖아. 미안해요. 왜요 왜요? 아니 오랜만에 이제 방송도 열고 그래서 나도 기분 좋고 막 그러니까 하신 거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자기가 체감을 하고 느끼고 고생 다 하고 좋은 걸 나한테 가르쳐줘. 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안 좋고 이렇게. 나는 아까 내가 왜 후원을 해줬냐면 얼마 안 되지만은 왜 했냐면 진짜 그 기분이 하세님이 방송을 너무 잘하시고 그게 먹는 그게 너무 진짜 내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를 너무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대리만족이 되는 거. 이게 사람들이 왜 후원을 하는지 알겠더라니까.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그게 쏴지더라니까. 솔직히 저는 하세님한테 안 쏠 거였어요. 왜냐면 하세님 멤버십 금액이 더 세요 저보다. 이 말을 꼭 해야 된다. 슈퍼챗 하면은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하세님이 너무 잘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싸지더라. 그게 분위기가 있어, 진짜. 나는 오늘 하세님한테 쓴 게 아니라 남의 눈 앞에 사주라고 계속 그랬는데 안 아, 안 사, 진짜. 안 사갔대, 안 사갔어. 끝까지 안 샀어. 어머. 늑대님 뒤에 방문 좀 닫아주세요. 누가 서 있는 것 같아. 자기야, 문 닫아. 문 닫아. 늑대 형님 슈퍼챗 성공. 하치면 떡상인데. 그 사륜 바이크 그거 사고도 남았게. 맞지? 새고. 야, 그거랑 그거랑 틀린 거야, 됩니다. 차도 샀겠다, 중고. 아니. 야, 내가 너희들 밥 사준 거 하면 1등을 지었어. 1등을. 아, 부른 거야? 그건 맞. 아, 그건 맞죠. 너무 많이 먹어. 하세님이 이게 되게 확실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좋고 싫음이 되게 확실하시긴 한데 솔직하고 나 처음에는 좀 별로였어. 왜냐면 너무 그걸 대놓고 표현을 하시니까 어, 뭐 저래? 막 이러면서 어, 되게 민망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어, 되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솔직하고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뒤에서 호박씨 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 맞아. 맞아. 하세님이 정확히 그런 거. 어, 그게 차라리 나. 차라리 앞에서 까는 게 나. 그게 나은 것 같아. 네, 하세님 형은 그 다리미님이 모르는 또 그게 또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 아... 어. 더 마, 우리가 동생이지만 말 못할 그게 있어요. 그 대단한 어,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맨발 10새끼 그건 줄 알았죠. 맨발 10. 자기 방송에서 그렇게 안 망가지고 남의 방에서 그렇게 망가진다는 거는 되게 되게 좋은 거예요. 나도 내 방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 그 내 혼자 가수다님이 그 관상을 봐주셨잖아요. 근데 하세님은 되게 좋게 봐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감성 아니 그 하세님은 진짜 내가 벤츠를 사줘야 돼. 근데 아까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갖고. 그래서 제주데빌님하고 늑대 오빠가 그러고 하는 거를 보고 아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 늑군이 누구한테 빌딩 사달라는 거예요? 늑추님. 하세님 형님은 진짜 그거예요. 엄청 부잣집 도련님이세요. 도련님. 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그렇긴 네. 해요. 니는 야 니가 하세님하고 무슨 얘기를 아세요. 진짜. 아, 그 정도야? 그 정도야? 맞아요. 그런 사람 뒷끝이 없죠. 나는 지어가지고 내가 유튜브 내가 필기만 내 유튜브를 하나 차릴까 진짜. 소속스 뭐 이런 거. 그러고 싶어. 막 그 그냥 사장님. 다 필요 없어 진짜. 저 200 코너에서 누리세요. 내가 너무 250명 있거든요. 내 실방에 오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데뷔라 에이 형님 하승 형이 뭔 하는 거 아니야. 형 얘기는 아세요. 아, 형의 에이. 선배님이잖아. 코대 코 대고 있어요. 아 그럼 제주 데빌님하고는 아시게 된 게 유튜브에서 알게 되신 거 아니면 어떻게? 아니죠. 저 그러니까 하승 형은 나이가 저보다 많으니까 데빌이는 어리니까 이게 못 만나죠 거의. 아니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셨냐고. 늑춘님 친형의 친구 아니에요? 우리 친형의 선배님. 아 친형의 아니 아니니까 데빌님은 어떻게 알게 아니 여보세요 제주 데빌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냐고요. 데빌은 저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아직 안 지 얼마 안 되니까 나도 아니요 저랑 형님이랑, 저랑 형님이랑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나랑 너랑? 네. 아 나한테 계속 코 때려달라고 데빌이가 그래가지고 운동하다가 아 들이댔구나 제대 데빌님. 동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 친한 운동도 같이 하고 아~ 어릴 때부터 아는 우리 같이 지는 형님. 많이 사줬어요. 일을 많이 사줬어. 형님이 저희 고기 운동하는 후배들이요. 고기 사준 돈 다 하면 진짜 삐띵 하나 사줬을 거예요. 와. 진짜로. 고기값 장난 아니잖아. 얘네가 100kg니까 고기를 근육이 많은데 얼마나 먹겠어요.
어려운 선배들. 진짜 무한예비. 형님 집이 성대 앞에서 중국집도 하시고. 아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후배들 쌀 없으면 집에 쌀도 갖다 주고 얘기하지 말라서 쌀을 갖다 줬던 건가? 쌀을 갖다 줬어? 쌀도 주고 고기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아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쌀을 줬어? 아, 이름까지 밝힐 수는 없는데 형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쌀을 줬나? 나 그건 기억이 안 나. 쌀도 주고 다 줬잖아요. 쌀도 줬어? 그죠. 내가 너한테 쌀 줬어? 아니 나한테는 아니죠. 아니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말고 하쌤형 하쌤형 얘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형의 선배님이잖아. 맨날 형이잖아. 고기도 주고 술도 주고 몸도 주고 몸 누구야? 누구야? 어? 몸 누구예요? 방금 몸 얘기하잖아. 몸 누구예요? 이부진 형님이죠. 방금 얘기하신 하세님이요. 하세님. 하세님. 읽은 거야. 읽은 거. 아유. 몸을 내가 어떻게 주지? 근데 그거 있다며. 군대에서 남자끼리 당하고 막 그런다. 저는 군대 가서 하세님 10분 후에 들어오시는데 군대 가서 네, 3시간 만에 쫓겨났어요. 죄송합니다. 시간 너무 오래 방송을 했네요. 10분 있다가 종료. 농담이 농담. 술 아직 남았다. 형님 저 군대 가서 3시간 만에 면제됐죠? 안 들리나? 잘했어. 네? 잘했어. 근데 나쁜 걸로 안 그랬잖아요. 누가 누구 그 괴롭혀가지고 내가 혼내줘갖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나 이렇게 데빌이가 아 그 힘이 아 이게 58cm니까 벤치를 250kg 들고 스쿼트는 막 레고 프레스. 네 아름다운 고마워요 언니. 그냥 그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애들 있죠. 딱 보면 진짜로 진짜로 그 막 딱 눈을 못 마주 친다니까 얘네들한테 이게 58cm. 예전에요. 근데 형님은 그런 동생들을 다 데리고 다녔잖아요. 와, 그 사람이 더 대단한 거 아니야? 내가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날 따라다닌 거지. 그치, 고기를 그렇게 사주는데 나 같은 거 따라다니네. 내가 오라고 안 했어 나는. 내가 사실 볼링 시대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꽃등심 사준다고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꽃등심으로 이유 그래. 그만. 다리미 같은 이쁜 처자를 만나려면. 맞아. 다리미님 진짜 미인이세요.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꽃등심으로 이유 알았어. 꽃등심. 아 저는 원래 어른들하고 술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른들? 네. 저는 볼링클럽 되게 어른들인 많은 클럽에 가서도 적응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나이 많은 사람 편해요. 저는. 네. 배울 것도 많고. 잠깐만요. 드릴게요. 10분 후에 입장한다더만 빨리 오시네요. 누가 왔어요? 하세님. 하세님 벌써 왔어? 형 그러니까. 지금 3분도 안 됐는데. 내가 범준이 형. 범준이 형 괜찮으세요? 괜찮아. 왜? 아 또 갑자기 또 취하면 안 되잖아요. 취하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헤드뱅이 또 오늘. 말씀하고 싶어가지고 들어왔구나. 하세님 모셨다. 아니, 샤워가도 들어보려고. 물소리 네, 들어라. 하세님 안녕하세요. 아니, 샤워로 들려주려고요? 아, 내가 샤워하는 소리 들려주려고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 물소리 들으라고, 물소리. 어? 아니, 들어요. 아, 진짜 여자 소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샤워하고 올게. 일단 아세요. 소리 없앨게. 아니,
여자 샤워 소리는 좀 뭔가가 어차피 똑같은 물소리지만 여자랑 남자고 틀려요? 소리가? 모르죠. 그냥 좋을 것 같은데. 아, 그 알바생이 샤워까지는 안 하고 가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휴. 좀 씻는 소리가 다르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하나 걸쳐서 내려갈 수도 있잖아. 알잔 두 개 걸치는구나. 아까 제가 아까 뭐 남편 파차를 써 이게 했다는 이걸 해줬다고 했잖아. 썰어줬다 했잖아. 사실은 짧게 벗고 썰어줬는데 엄청 섹시했어. 네? 짧게. 아무것도 안 입고 샤워하고 바로 이거 썰어줬다. 아. 겁나 섹시. 아. 남편분이요? 네. 아. 이게 앞치마도 안 두르, 그냥 바로 그대로. 왜 난 옆에서 감당해. 응, 응. 와, 멋진 남편 눈물을 주셨구나. 네. 야. 난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만졌지, 그냥. 이렇게 살짝. 아이씨, 뭐 이러면서. 어디서 개수작이야? 맞아, 맞아. 우리 남편 그거 말 잘하는데, 어떻게 알았지? 네. 방송 봤죠. 아 맞아요. 네. 우리 남편 그 말 잘해. 선생님 소리 들리지 않아요? 안 들리나? 안 들려요? 들려. 이거 아니, 내가 그러면 아, 네. 이거 아 칠레니 얼굴 왜 가렸냐고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상태가 안 좋대. 왜 얼굴 보여줄래 칠레? 그러니까 칠레는 왜 안 들어와? 이제 못 들어오지. 이제 나가야 되네. 칠레 칠레니 들어와. 컸다 컸어 이러던데. 아니 그게 아니고 칠레가 애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랬어. 응 애들이 나도 너무 시끄러웠나봐. 남편이 중간에 와갖고 문을 닫고 갔다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틀었는데. 나도 지금 진영이가 잉 해가지고 갔다 왔어. 근데 나도 술 먹지만은 나 술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술 적당히 먹는 게 좋은 거 같아. 한 캔 정도 근데... 먹어도 기분 좋게 먹는 게 좋은 거 같아. 네빌님은 안주를 안 먹나봐요. 많이 먹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많이 그냥 간단하게 캔맥주 하나. 진짜 먹는 거는 저 제주도 맛집 있잖아요. 진짜로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 거 영상 먹어. 찍어서 올리면 좋을 건데. 맞아 맞아. 뒷꽃님이 그런 거 나오는 거 싫다 그래서. 아 그냥 음식만 나오면 되잖아요. 음식만. 있잖아 대기가.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우리 남편이 조금 그런 건 있어요. 먹을 때 조금 집중하고 싶은데 방송을 키면은 아니면 카메라 그래, 촬영을 못 하잖아. 긴장을 하고. 네? 뭐라고요? 아니 아까 우리 남편이 빨개 벗고 이렇게 팔을 썼는데 자기야 이거 한 번만 찍자. 진짜 이거 한 번 찍으면 이거 떡상 간다니까. 아, 시합이다 칠레니 같이 칠레야 진짜? 장난이네. 근데 우리 아버님도 약간 그런 거 깨끗한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나 같으면 그런 거 칠레니 맞아요. 안 하시던데. 어떡하. 너 요즘에 너무 빠진 거 같아 유튜브에. 난 그래도 할 건 다 하고서 놀아 유튜브 할 때. 그치, 그것만 빼고. 뭘 안 해. 그니까, 니 할 거 하고. 후배, 후배. 누가요? 예? 7년이한테 말한 거. 아. 제주 데뷔, 저요? 오빠, 이름 그렇게 나오잖아, 데뷔 오빠가. 아. 아니야, 겁나 멋있어 보인다. 토마토 어떻게 멋있어. 보세요. 깜짝이야, 이쪽에. 야, 아니야, 나 목소리 이상하냐? 아니, 되게 좋은데? 방송상으로? 괜찮은데, 왜? 오빠, 너, 경고, 말하는 거 먹었어요? 괜찮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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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빌님 목소리는 되게 섹시해요. 제 친척 동생 같아요. 내 아니아니 있잖아요. 와. 네. 그래서 많이 괴롭혔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때 오빠, 만나고 어거치기 한번 해줄게. 어거치기 한다고? 발차기 해줄게. 어거치기. 받쳐줄게. 응, 엎어치기. 친한 오빠 같은 느낌. 누구야? 목소리 톤이 늑대 오빠하고 하세님이 약간 친한 오빠?
맞아. 편해요, 편해. 제주 데빌님이 약간 조금 그거보다 톤이 높아가지고 섹시한 그런 감이 없잖아요. 나 세상에. 어, 제주 데빌만 칭찬하는 거잖아. 아니, 별명을 모르겠네. 이건 나빠 또 삐졌어? 저 왜 이렇게 많아? 진짜 피곤하다. 맞춰가리면 손이 많이 가고 저 오빠는 그거 맞춰줘. 맞춰봐 손이 안 가. 근데 없으면 손 가려. 아니 진짜 저 지 가서 근데 아니 없으면 손이 많이 간다고 없으면은 나한테 계속 시비는 거는 거 못 봤어 아까 와가지고 어? 에이, 진짜 너 누구 편이야? 야 너 나랑 맞춤마리님이랑 빠졌어 물에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이거 수영 못해서 아무도 못 구해 수영 못해서 아무도 못 구해 다름이 그게 문제인 거라니까 야 수영 못 안 된다고 아무도 못 구해 필요하지 말라고?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어차피 수영 못해서 둘 다 못 구해. 나 오늘 할 건데. 나 건들 거야. 나 건들 거야. 아니 그게 막 그 얘기가 왜 그 얘기로 돼? 아니 왜 그 얘기 아닌데? 아니 지금 야방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여러분 야방하기로 했죠? 나도 아까 노래방 갔던 거 갑자기 야방으로 돼가지고. 봐봐 몽실파파님 좋아하는 거. 아니 칠레 좋겠다 아버지. 몽실파파님 안녕하세요. 아까 몽실파파가 데뷔 오빠다가 한마디 했잖아. 뭐라고? 첫 실방 때 여자 것만 이어져가지고 멋있게 내가 기억도 안 난다. 뭐래? 지금도 그래. 데빌님, 지금도. 응. 데빌님 어. 첫 방송 아바타 그거였잖아요. 맞아. 데빌님은 되게 솔직하신 거지 이쁜 사람한테 나는... 하고. 데빌이랑 그 마초마리님이랑 제일 재밌었던 게 그때 그 내가 실망하면서 그 회에다가 그 뭐지 그 뭐야 소스 아 그 뭐지 와사비요 와사비 와사비 물건 맞아요 아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다이어트 식단이 맞아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 다이어트 식단을 새벽 2시에 먹는 게 막 맞아 이거 요즘 물이잖아. 나처럼 그냥 먹어. 그래. 아니, 요즘 운동한다며. 네? 운동한다며. 아니, 많이 빠졌는데. 빠졌는데요. 나 4kg 뺐는데요. 4kg 빼고? 벌써? 칠레는 네. 너는 보쌈한다며, 보쌈. 최고의 다이어트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거. 이별? 운동도 다 필요 없어요. 거. 어. 아, 낮에도 그거. 하고 밤에도 하고 아침 먹고 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니, 그것도 맞는데요. 술 엄청 먹 많이 먹으면 빠져요. 예? 술 많이 마시면 빠져요. 하긴 나도 왜 안 빠져? 골아가지고 나는 왜 안 빠져? 네? 오빠는 막걸리 먹잖아요. 막걸리가 그거 찐다고 누꼬미 맞아 12시 정도 아침이지 이거 맞아 그거야 나는 안주 안 좋으면 술 안 먹어요. 와 마라산 찜다 와 늑대 형님이 진짜 건강 체질인데 아 그 말... 술 안 드시면은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보쌈 어 나 보쌈에 계셨다 아 친언니. 그러면 저 내가 술 뺀 거예요 아니 보쌈 1번 어 1번 나도 보쌈이다 나도 1번 칠린이 골랐어 1번이요 나는 불죽 먹고 싶어 불죽 그거 그건가? 고기에 아니 먹고 싶대 다리미 매운 족발 매운 족발 어 먹어봤어 아니, 우리 동네 팔아 먹으려는데 불족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족발만 먹었거든 원래 동대문에 창신동이라고 있거든요 창신동 매운 족발 어 창매족 그 아는 형님네인데 거기가 나는 왕십리 곱창 먹고 싶어 왕십리 곱창 어 유명하다 왕십리 곱창 진주는 뭐가 유명하지? 냉면밖에 없구나 냉면. 아, 나 이 얘기 나오니까 또 할 얘기 생겼다. 아까 남편한테 내가 물어봤어. 아니, 자기야. 내가 순천에 살잖아. 근데, 화세님이가 나한테 물어봤었단 말이야. 어, 화세님이 오셨어요. 어, 화세님. 어, 모르겠다. 화세님, 잠 안 돼. 저 말아보잖아요. 아. 잤어, 잤어. 물. 아. 물 많이 나왔는데. 다른 거, 다른 거. 물 많이 나왔는데. 아니, 여러분, 대말 좀, 저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그치. 물 그렇게 먹어야지. 순천에. 비벼. 앉지 말라고. 그치. 왜 하재매? 동동구리모. 나 나간다. 동동구리모. 친구에서 나오잖아요. 동동구리모. 나 진짜 이거, 진짜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말 안 해줘야지.
뭐 냉면 얘기해. 냉면 하다가 얘기하잖아. 말했잖아. 아니 순천에 뭐가 유명하냐고 그래서 아세요, 남편분이 얘기 봐. 그래서 국밥, 국밥이 맛있다고 나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옛날에는 광양이랑 여수를 가려면 순천을 거쳐가야 된대. 지금 도로가 많이 발전됐지만 그래서 순천은 어디 들어가도 맛있다는 거야. 어떤 음식이든. 근데 그걸로 내가 인정을 하는 게 내가 순천에 와가지고 아무 식당에나 가도 그냥 기본은 해. 근데 진짜 맛있는 집은 맛집이 되는 거고 그냥 기본 하는 집도 솔직히 맛집이 될 수가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근데 그냥 여기서는 묻히는 거야. 칠레 들어올 거야? 응. 칠레 들어올 거야? 너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나가고. 내가 나와야지. 이게 용인이잖아. 그쵸. 용인 가서 이제 아무 식당이나 한번 들어가 봤어. 똑같이 그런가. 진짜 맛 더럽게 없고 정말 그게 맞아. 진짜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순천 오면은 먹는 거에서는 난 자신 있어. 누가 와도 나한테 뭐 먹자 어디 갈래 그래서 딱 먹으러 갔을 때 맛없다고 절대 말 안 할걸? 진짜로? 근데 언니 보고 말 나왔잖아. 근데 하세님 얼굴이 왜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지? 형님 그 카메라 고치셨어요? 뭐? 뭐야? 아 카메라 까치면 망가진 거. 오케이 뭐라? 뭐 칠레 들어온다고? 이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리지. 내가 나갈게. 칠레 들어올 거야? 아니야. 내가 나갈게. 칠레 음식. 내가 와이파이를 꺼봐야겠다. 잘 들려. 얼굴이 막 그래요. 칠레님 들어와. 아니야 칠레 들어와. 내가 나갈게. 뭔 땀방에서 놀아. 이제 갈 때가 됐어. 뭐? 내한테 뭐 자꾸 연락 왔다. 자꾸 뭐야? 무슨 소리야 너? 어? 아까 누가 그랬지? 누가 그랬는데? 야, 나 아까 칠레님 들어와. 다래미님 방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지 마요, 나 들어올 사람. 아, 하세님한테 그랬구나. 뭐야. 아니야, 나 뭐 해줘야 돼서 이거 하면은 대답 못 해. 아니, 딴 방에 놀 데가 있어? 어디가 있는데? 고양이 채널 아니야? 고양이 채널? 없는데? 아 옆방 아저씨 아니야 그 이제 지금 끝날 시간이야. 어머 러브 친구 방송 열었네. 언니 방송을 아까 열더라고. 아니님 여기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아니님 그 뭐라면 우리 아니님은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 맞아.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행복해져.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도 이게 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내가 아니니까 그냥 그 얘기를 몇 번 한 거야? 그러니까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냅둬.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아니가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그리고 제가 저 얘기해도 되죠? 이제 아까 전에 계속 조용히 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내가 18년 만에 돈을 1,000,000원을 받은 거야 친구한테 요 근래에. 와. 이게 뭔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인천 친구야. 내 대학교 동기인데 우리 졸업할 때 친구들끼리 동거래하지 말자고 해서 이제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랑 사는데 이제 아파트 들어가는데 돈 500만원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나 그때 결혼하자마자 내가 야 우리끼리 돈 안 하기로 했지 않냐. 그래 그러고선 계속 빌려달라는 거였어. 내가 계속 안 빌려줬어. 근데 이제 아파트 만기일 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돈을 넣어야 되는 거야. 500만원이 모자란 거지. 근데 갑자기 술을 처먹고 전화가 온 거야 나한테. 욕을 겁나 하는 거야. 너는 씨발 결혼해서 돈 500만원도 없냐고 막 그런 거면서 나한테 돈을 빌려가는 거야. 야, 놀랬다 욕해서. 너는 그런 돈도 없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빌려줬어요 옛날에. 그리고 나서 작년에 결혼하는데 올해구나 400만원 또 빌려달라는 거지 내가. 야 너는 500만원도 안 갚고 400만원 또 빌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900만원을 빌려줬어. 근데 18년 만에 이제 1,000,000원을 받았는데 내가 100만원 이자를 받았어요. 18년 만에. 900만원만 주는 거야. 그건 아니다. 내가 뭘 해도 18이야.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제 가족들과 왔던 이제 와이프는 모르는 돈이니까 그래서 아 우리 아미는 알고 있고 그러더라. 10만 원 뭐 이제 100만 원이 이제 이자가 생긴 거냐 그래서 그 그러니까 연 4만 원 받았어요. 연 따져보니까 1년에 4만 원. 1년에. 내가 이제 고맙다고 이제 와이프랑 왔길래 내가 이제 와이프 그쪽 와이프는 모르니까 이제 장어를 사줬어요. 그냥 친언니 들어와. 나 지금 노래 평가해 달래서 나가야 돼. 나도 어제 장어 먹었는데. 근데 장어를 우리 와이프한테 느끼는 게 있다고. 와이프가 이제 나가서 먹고. 와이프죠. 와이프 이렇게 말하길래. 아니 누나. 근데 와이프가 이제 나가서 먹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나갔더니만, 아, 내가 왜, 아, 친구들한테만 이런 걸 사줄까. 왜 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아미한테 못 사주고.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 되게 하더라. 맛있는 거를 자기한테 못 사주고 친구들한테. 아니, 괜찮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까 전에, 늑대님이랑, 그, 마치님, 우리 범준님, 후배님, 대민이가 또 이렇게 해줘서, 참치 그냥 먹으러 가려고 좋은 거 그냥. 나도 참치 되게 좋아해. 참치 그 공릉동? 공릉동 어떻게 알아? 나 갔잖아요. 누가 들어갔냐 너? 형이랑 같이 왔어. 형님 하스명님 하스명님 들리세요? 대치동에요. 어디? 모이타라고 있거든요. 모이타 참치요. 어디에? 대치동에요. 안 가, 멀어. 그, 왜, 뭐 하러 가? 공릉동에, 데뷔라, 공릉동에, 그, 선배야. 대차장이. 아, 그러면 거기, 아, 그럼. 최고 좋은 거 다 나와, 거기 가면. 7년이 네. 있지? 나 이제 나갈 거니까 들어와. 근데, 옛날에 형, 옛날에 저 참치를 처음 한 게, 데뷔리 때만 아니구나. 데뷔리가, 이 참치 어떻게 맛을 알고, 경복궁 쪽에 그 삼시집이 있어요. 경복궁 쪽에. 여기가 딱 가면 이제 그러니까 영상 찍으면서 이제 한번 하려고. 그 경복궁 참치집이요. 국회의원들 가던 그 참치집이요. 그 청와대 옆에 있잖아요. 대통령 거기 망했다니까. 네. 아 이거를 아, 켜서. 나는 나갈게요. 보이스톡에서 보이스톡으로 노래 좀 평가해 달래가지고 이번 주에 능가하려고. 그 자기 눈빨이 눈빨이 남고 막 가야 돼요. 그리고 헤렌 언니 그 교회에서 노래를 부른데 가서 나보고 노래 좀 평가 좀 해달래가지고 교회 노래라서. 말라니까 아니니? 그러니까 피곤한 아니, 거야. 아니 그것만 들어주고 잘 거라고 했어. 왜냐면 이것만 들어주고 잘 된다 해서 노래를. 그 자기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찬양이어가지고 내가 아는 거라서 그것만 들어주고 잘 거라서. 아, 아니야 고생해. 날 거 안 좋아하시는데. 아니야 고생해. 아니 들어가고 저도 회 원래 솔직히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아니 빠빠 이제 먹는 거지만 참치는 먹겠더라고. 이게 얼어 있어서 이게 물컹물컹한 걸 안 먹어요 원래. 갑오징어만 좋아하고.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좀 빗나갔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40대 들어왔잖아요 다들. 그래서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재테크 영상을 제가 좀 찍으려고 했었어요. 유튜브로 하면서 한번 찍어보려고 했었으니까 어느 거가 좋은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찍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하려니까 와이프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했다가도 뭐 지수 들어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주택청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떻게 주택청약을 꼭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꼭 청약 갖고 계시죠? 그거는 꼭 갖고 계세요. 이자도 있고 또한 그 대출도 돼요. 그 내에 만약에 내가 500만원이 있으면 90%까지 대출돼서 1%대 써요. 돈 없다고 뭣도 모르고 해약하면 안 돼요. 절대 해약하면 안 되고요. 대출이 있습니다. 내 돈에 있는 돈에 90%까지. 꼭 요즘, 이게 쓰고 싶었어요. 다른 분들과 뭐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또, 그것도 유엔전명으로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는 거, 사람들이 뭐 10억, 5억,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사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따지겠어요. 10%만 주면, 아파트를 장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건지, 얘가 이런 것들을 하고, 기획자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책을 한 30만 원 정도 그런 것 같은 게 있어요. 동네도 좀 알아보시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지금은. 많이 사세요. 그냥, 그것만 알려주는데, 아파트는 10억이건 30억이든 뭐든, 돈의 10%만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그 경기도 쪽에 있으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당첨이 되면, 10%만 되면, 그러니까 4억짜리면 4천만 원만, 그런데 무이자든 이자를 내든 해서, 왕복매수까지, 아파트 회사에서, 공공에서 이제, 은행에서 무료 대출을 해줘요. 지금 이제 이자 있는 게 있지만 거의 없어요. 경기도는. 그러고 나서, 왕복 줄 때쯤, 그게 4억짜리가 1억이 되어 있고, 10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4천만 원 놓고 몇 억을 번 거예요. 그냥 그런 테크를 뜻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에서 영상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이제, 제 남편분과 여자분들, 똑똑한 여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좀 이렇게 알아서 굴러가는 그런 거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후배 중에는 뭐, 우리 늦게도 아는 동생인데, 휴대폰에 있는 동생은 흙이 너무 다하고, 굳이 그냥 폭망했지, 폭망. 완전 그래. 해체시켰어, 가자마자. 후배야. 그냥 가가지고, 해체시켜버렸어. 좀, 우리, 누구야, 데빌도 뭐, 이렇게, 재테크 뭐, 부모님이 잘 할 것보다, 내 자신이 해야 될 거야, 이제는. 그래서 부모님 믿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또, 니가 좀 생각을 해서, 니가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만 목소리가 윙윙 들려요? 윙윙 거려요? 누가 켜놨나요? 하세명님, 말씀하실 때, 말씀이 정확하게 안 들려요. 그쵸. 윙윙. 하세명 오빠가 스피커로 해놨나봐. 아, 나 스피커. 나는 잘 들렸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중간중간. 휴대폰 또 잘 되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지금도 괜찮아요. 난 네. 똑같아, 아까랑 지금이랑. 누가 나갔는데? 아닌가? 아니. 근데 진짜, 청약 통장은 무조건 다들 하세요. 그럼 우리 아들도 지금 벌써부터 청약을 몇 년 전부터. 그럼요. 당연히 그런데. 그거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야간에 하니까 공포방송 같은 거 해도 좋은데. 내가 하세님 아까 드시는 거 보고 내가 남편한테 뭐라 했냐면, 원래 남편이 나한테 목걸이 하나 사라 그랬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자기야, 나 목걸이 안 사도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회를 먹자. 그쵸, 늑꼬님 그랬죠. 음향이 물렸죠. 아니,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일 회를 먹기로 했어. 참치회를. 내가 좋아하는. 아, 참치. 저번을 할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나머지 컨디션을. 내가 끝장나는 참치집 들어가야 돼. 난 서울 갈 일 없고. 순천 때, 순천 때. 아니, 순천을 내려오시라고요. 아이고, 닭똥집이라도 맛있어 보이던데. 나 그게 제일 땡기더라고. 그게 맛있어 보여? 오케이. 순천 갈게요. 어차피 나 뭐 이제 하는데. 그거 있다. 여러분, 내가 147로 당첨된 게 하나 있어. 뭐야? 로또야? 아, 로또 147이 아니겠다. 아파트가 147대1로 당첨이 된 거야. 우와. 근데 당첨되자마자 거기서 그러는 거야. 2천만 원 준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 팔까요? 그러니까, 야, 우리 엄마가 그런 게 좀 잘하시거든. 너는 맨날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우와. 그러니까요, 늑꼬님. 중요한 얘기 하면 소리가 이상하죠. 아, 그래요? 공포 완전 싫어하신데, 우리 늑꼬님. 근데, 이 방에서 우리 노래 한 번씩 다 했는데, 하세님만 안 불렀네. 아, 세명 노래는 싫어해요. 나 노래 싫어해. 아니, 저번에. 이제 뽕키 스파에는 잘해요.
어, 여여 예. 자. 예. 뽕디스파레. 저번에 저기 아버님 펜션 가서 불러 주셨는데 잘 안 들렸어, 솔직히. 내 펜션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네. 그 뒤에 가수가 있었는데. 래퍼가 있었지. 어, 맞아. 래퍼가 있는데도 부르더라. 아, 맞다, 맞다. 아, 술 뿌려가지고 앞에 이렇게 눈 가수 들어와가지고. 아, 이게 뿌린 거예요? 술 뿌린 거예요? 그때 어, 완전 말짱해 보이셨는데? 어, 말짱해 보였는데? 응. 아, 지금 꼬라서. 지금도 취했어요. 지금 저기 아, 뭐야. 그래요? 뭐 가야 되는데. 그 많이 드셨죠? 소주 3병을 먹었더라고. 혼자서?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했는지 알아?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으로 왔어. 네? 킥보드가. 킥보드는 음주 단속 하면 10만원이에요. 그, 뭐, 면허 취소가는 게 아니라, 제가 술 좋아하니까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걸려라. 차 타면. 아니, 그래서, 그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킥보드 타고 집에 왔어. 10만원 벌금. 어, 그리고 이제, 거기 법이 뭐냐면, 어, 음주를 불지 않으면 13만원. 그럼 뭐 10만원이면 13만원 내면 되니까. 면허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차고가 움직이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딴 걸 엄청 움직이는 게 생겼어요. 우리 바니님 오셨어요. 바니, 바니. 네, 아. 네 바니 언니. 바니 언니도 가끔씩 들어오세요, 여기. 외관에 한번 가야 되니까 만나러. 바니 언니가 어디 있더라고요? 외관, 대구 옆에 있는 외관. 아, 맞다. 바니님이 노래방 하시는 거예요? 어, 노래방. 네네. 아, 그러니까. 노래도 진짜 잘하세요. 그, 방송 봐도 잘하세요. 바니님. 바니 누나가, 어, 한참 힘드시더니 갑자기 이제 뭐. 바니님 들어오신대요. 요즘에. 링크. 고양이 키우면서. 바니님이 저 처음에 그 시험 들어갔는데 10명을 했는데, 10명. 아니, 아까 저 테디님. 아, 저 남자예요. 아니한테도 남자냐고 여자냐고 물어보더만. 아, 이상해. 아, 유행어신가 봐, 유행어. 어, 유행어인가 봐. 저 뭐야, 데디. 저건 또 해. 야, 데디. 아, 우리 아빠야. 아니, 근데 아미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맨날 이렇게 재밌게 개그해주면. 아니요, 저 와이프가 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어이없는 표정이 돼. 이런 거. 아, 그걸 너무 많이 들어서. 아니, 그냥 뭐, 내가 이런 거 하니까, 소통지가, 이거 알죠? 그 표정, 어, 그런 거. 어. 난 남편이 개그해주면 너무 좋던데. 어테드가 바리님, 그 다리미님이 지금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돼. 어. 바리님, 그. 아니, 언니 저번에 들어왔잖아. 아, 알고 있잖아. 링크, 다리미님이 지금 오신 거 있잖아. 그거 누르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면, 어, 이름 딱 보면 돼요. 여자는 다 이상형의 유머러스한 남자 좋아해요. 어, 그게 매력이 있어.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대디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누구? 테디님. 몰라요, 나 처음 봤어요. 이번 실방을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아까 아니님한테 남자냐고 그랬었어요. 아니, 날 보고, 남자, 여자라고 물어보면, 나 성공할 수 없는 거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장난인 것 같아. 아까도 그래, 똑같이 물어봤다니까. 우리 다리미님, 올렸는데 왜 안 들어오셔? 들어오신 건데. 아니님. 왔다. 언니 왔다. 왔다. 안녕하세요. 누나, 마스크. 안녕하세요. 누나, 마스크 벗어도 돼. 혼자 그러니까 있잖아. 이쁜데 왜 그래? 아 마스크 아니, 뭐 때문에? 이쁘니까 마스크 벗고 해 누나. 언니 술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자체 음소거야 자체 음소거. 어 띠리띠리 오, 와, 살살 벗기는 게 좀 매력 있네. 어머. 어떻게 발가락으로 살살 내려주는 거야? 아, 누나 좀 젖었네. 눈가에 미친다고. 젖었어. 젖었어. 촉촉히 젖었어. 촉촉히.
언니 촉촉한 여잔데 오늘? 이 누나가 실망하면 양쪽을 써지잖아. 아니 그때 안 쓴 게 더 낫다 그래갖고 언니가 실망을 언제 했나요? 최근에? 자, 못 들어가네 계속. 새벽에 나 출근할 때까지 할 수 있어. 아침 7시까지 할 수 있어. 여기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저때 우리 아저씨 아저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안 들리는데? 사랑한대, 사랑한대. 아, I love you. 아니, 아니, 그냥 하면 돼. 그러면, 어,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 자, 이거 얘기할 때마다 자오고. 알았죠? 응. 아, 바니바니 언니가 1더하기 된 귀요미가 하는 거 보고 완전 뒤집어졌잖아.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완전 뒤로 넘어갔어. 언니, 노래 하나만 해줘요. 1더하기 1더하기 귀요미. 뭐야, 끝났어? 원샷 했는데.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시작! 알았어. 언니가 할게. 언니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고. 인자이는 귀여운. 인자이는 귀여운. 그거 아니야. 어, 그래. 이거 호사기야. 오. 아 근데 누나 어디 맞았어? 얘 이빨 왜 이빨이 잘 안 맞은 것 같은데? 어디 맞았어? 누나 이빨 왜 그래? 아니 맞았어가 뭐야 진짜. 어? 누나 이빨이 이빨이. 아니 책가를 못 가신 거지 바쁘신. 안 맞았어. 안 맞았대요. 안 맞으셨대요. 아, 언니가 그래? 막게 생겼어요? 언니 얼굴 내가, 포스를 봐요. 막게 생겼는가. 우리 내가 그 뭐야 구독 그 청년 되기 전부터 우리 구독자였거든 내가. 근데 반인형 근데 갑자기 이빨이 새가지고 응 깜짝 놀랐고. 침 뱉어서 그래 그건 침 뱉어서 그래 가운데로 이렇게. 혹시 침 뱉은 게 아니 가스 부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갑자기 됐어? 또 이부진영님 과다 또 이렇게 45도 맞추려고 해서 애쓴다 했어. 아 오케이. 이부진영 여기만 광나 여기만 어떻게 보면 여기만 광나 이부진영. 파파님 놀랬다 지금. 헐 누렁이 어머니 왜 저러냐고. 우리 반이 누나 노래 하나 불러달래요. 누나 노래 잘하니까 노래 좀. 아 잘해. 트로트 잘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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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젖었는데 누나 다들 젖었어 오늘 살 잘 들어가겠는데 젖으니까 어 들어갈 때 소주로가 어 선생님 어떡해 어떻게 알았지 누나 누나 노래 불러달라고요 누나 젖 누나, 누나. 아, 진영님은 왜 이렇게 웃음 자꾸? 웃음 누나는 뭐야, 이거? 왜 얼굴이 웃음이야. 얼굴이 웃음. 아니, 진영만 웃는 소리가 이상해요, 여러분. 웃는 소리가, 아, 소리가 참는다, 참는다고. 너무 크게 웃으면 아, 안 돼. 아, 그렇지. 나도 크게 웃으면 안 돼. 나 그럼 안 써봐야 돼. 아, 노래 불러주세요. 안 들려요?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어, 남자 학생님 같아. 아니요, 바니 언니 이런 컨셉이었어. 아니야, 원래 저러지 않으죠. 이 그냥 어 누나가 아니, 나도 바니 언니 알아요, 아는데 아니, 누나가 이게 센 사람이야. 이게 한번 돌격하면 돌격 앞으로 그냥 어. 뒤 총알이 날라오고 그냥 정말 피해 그래. 이러면 돌격 앞으로야. 아니 늑대 오빠 눈이 왜 저래? 젖었어. 젖었지.
젖었어. 지금 밑에 손이 안 보여. 손이 안 보여. 다 끝났어. 아니 그 손으로 그거 얼굴 만지는 거야 그거? 누나 소주 몇 병 드셨지? 해야지 했으면 표정 봐. 나 죽일 것 같아 오늘. 나 반주가 노래 못할 거야. 더. 몽실파파님이 오늘 반인님 오늘 고장 났대. 오늘 반인님 고장? 고장? 자, 내가 지금 댓글을 못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댓글을 좀 볼게. 누나 마스크 벗고 얘기하면 안 돼. 아다다야? 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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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쳤어. 어, 예, 갑니다. 고고. 노래 불러달라고요. 시끄러. 봤죠. 봤죠. 시끄러. 장원 다리며 다리며 이거 하면은 이리끼리 이리끼리 바리바리 바리바리 나 좀 봐주세요. 자 안되나 꼬꼬 안되나 꼬꼬 자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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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저래 진짜 이부지 형이 봤죠? 45도 이렇게 애쓰는 거 우리 진영님 해도 모르잖아 진영님 그 딴짓 하다가 뭐 한 이렇게 어. 아, 아 좀 이게 알겠죠? 그 그냥 얘기 자기 방송에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어. 나 진짜 놀러 온 사람이야. 이쁘니까 그 용서가 되지. 놀러 온 사람. 어 놀러 온 사람처럼 해 자기 방송. 아 게스트 이용 방송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동안 뭐 택시 타고 세워달라고 그러지라나 돈을 내지라나. 그랬나요? 세워주고 돈을 줘. 와, 정말 천사야. 세워주고 돈을 줘. 여기 세워주는 사람 많아. 아니, 근데 택시 그분은 좀 힘드셨을 거야. 세우고 그냥 내려가. 줘요, 줘요, 잠깐만. 가쌤님, 가쌤님. 누가 나갔대? 어, 누나, 얘기해요. 제주 대표님. 가쌤님. 네네. 까불지 마요. 자, 공격 들어왔어요. 피해, 피해. 안 까불게. 까불지 말라고. 에롱. 아, 두 분 너무 웃기다. 두 분 같이 있으니까. 왜? 이러고 존나 얄밉지? 왜? 누나 노래 불러달라니까. 노래. 어. 네. 지금 들은 돼요? 거야? 지금까지 뭐 들은 거야? 노래 뭐. 사람들이 다 노래 불러달라고 반이 누나 노래 잘한다고 지금까지 노래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젖었어. 나는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무슨 노래? 아 언니는 트로트 잘하니까 트로트. 누나 신곡으로 좀 해줘 그 트로트 말고 좀 누나 잘하는 걸로 해줘 누나 다 잘하니까 뭐. 지금 뭘 주고 하는 거야? 누나 그게 왜요? 뭐야? 뜨고 있는 거? 포크야? 응. 아 포크? 아. 아 등등등가 등등등가. 아 등등등가 그 냄새가. 어, 소주라면 필수 필수품이잖아. 이거 이거 등 끈게 등 끈게. 언니 근데 반이 언니 여, 남자친구 없어요 진짜? 없겠냐 많지. 많은데. 나 남자친구 나 남자친구 없어. 없어, 없어 전혀 없다니까. 누나 친구도 없어? 없다고. 친구도 없어. 나 여자친구 존나 많은데. 애인이 어. 없을 뿐이지. 아 남사친은 존나 많아. 근데 남친은 없어. 아 둘이 똑같네. 맞네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우리 누나 누나가 많이 외롭겠구나. 나 외로워. 외로워 할까? 해야지. 안 하고 있었어? 아직도? 언제 시작할게요? 언니 빨리 노래해요. 저작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다 자르려니까. 다리마 나 노래 뭐해? 젖었어.
맞아, 이게 저주면. 내 인생이 다 가르쳐 주지. 고마워. 내 인생도 나 몰라줘서. 그 고양이 그 뭐야 그 영상 봤어요. 그 병원 갔더니만 그 원장님이 더 재밌더만. 뒤에서 막 그, 그거 청소하고 주승용 같은 게 컸구나. 많이 컸어. 진짜 조금 했었는데. 아, 너무 이뻐. 근데 들고양이 제가 주승 거거든. 영상 보면 아실 거예요. 그 논두렁이 많이 컸지. 네, 아, 많이 살도 많이 쪘고 이제 설사도 안 하고. 언니 길고양이 맞아요? 응, 길고양이. 근데 저렇게 사람 손을 탔어? 우와. 아니 새끼였으니까 그때는. 우리 몽실 파파님이 진짜 고장 났어. 누렁이. 이거 애기인데 내 영상 내 영상을 안 봤구나. 애기 때 그 논두렁이 손이라고. 나는 봤지 누나. 논두렁부터 병원 내려가고 막 뒤에 그 닦아내고 하는 거 다 봤지. 이거 살도 조그맣게 좀 찌고 이제 귀엽고 잘 놀아. 진짜 이쁘게 잘 놀아야지. 주인이 잘 노는데 고양이도 잘 놀아야지. 주인이 잘 노는데 고양이도 잘 놀아야 돼? 그렇죠. 와, 나 처음에 내가 아니 바니 누나 방을 갔는데 남자가 코 고는 거야. 옆에서 코 고면서 뭔 코를 고는 걸 강아지 새끼가 코를 고면서 실망 맞아 손님이잖아.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구만. 지 새끼가 코를 고고 있더라고. 언니랑 이게 좀 같이 막 살 분들은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늑대 형님 주무시나 본데요. 어? 아 진짜로? 아 내보내요 그러면? 아니 아 확실히 몰라요. 전화해봐. 나 전화번호 모르고. 그럼 딸칠 수도 있어. 딸? 어디 지금 무음해놨던데. 아니 깜짝이야 하고 들어올 거야 지금. 언니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 너무 섹시해서. 오빠일까? 아니 그건 아니야. 봐봐 여자 남자 쌤이라 여자 쌤이라니까 맞아. 아 왜 나야? 왜 나를 넘어지는 거야? 아 나 머리가 고장 났어. 이곳을 가시면 어쩌라고요? 이부진영님 배터리가 다이다이래. 아 다이다이겠구나. 갑자기 나가서 깜짝 놀랐어 지금. 늑대 오빠는 운수가 오고 데드데빌님은 실시간으로 비팅하고 있고. 근데 정말 나이가 들면 왜 등이 긁어지지? 그래 긁어줄 사람이 있어야 돼 누나. 누나도 후딱 만나. 후딱 만나. 거기만 근질근질한 게 아니잖아. 근질근질한 데가 많지. 그 얘기는 누가 후적후적 한번 해야지. 후적후적. 법이 좀 되겠어. 그 말이 왜 이렇게 공감이 가지? 아니 그 거미 주시면 큰일 나. 이게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하나? 거기도 건조해. 그럼 물 나올 때 해야 돼. 다 건조해 나이 들면. 어우 어쩌면 자기 방송에서 못한 말 여기서 다 하고 있어. 거기가 어디야? 알면서 그래. 누나야 건조하잖아. 어? 손님 왔다. 아니야 뭔 건조? 나 금방 왔어. 그러다가 어떤 여자가 와서 남자랑 겁나 싸우고 막. 아? 나도 그거 봤어요. 그거 봤어? 우와. 뭐 자기 남편이랑 뭐 바람이 났네 뭐 어쩌시더라고. 여자 친구였대 그분이. 누나 친구였는데. 아. 제가 여자 친구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만 긁어. 아니 내가 그 친구들.
아, 희소적인가? 누나. 아, 미치겠다. 누나, 내가 봤을 때는 누나는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인침을 만들어 놔. 인침. 사람 인침. 어, 인침. 아. 인침 아니야. 오늘 샤워했는데. 그러니까 인침 마디를 낳는다고. 나 임신이라고 들었어.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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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임신을 해야 돼? 침맞이라고, 침, 침맞이라고. 묻지도 않고 저렇게 말해. 어떻게 미치겠어. 사람들이 지금 댓글을 못 쓰고 있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금 받아줘야 될지 댓글을. 그러니까 임신을 해야 되는 거야. 채팅이 안 돼. 채팅을 못 해서. 누나, 오늘 몇잔 마셨어? 누나, 얼마나 마셨어요? 누나? 바니바니 누나? 술은 적당히 마셨지. 아니, 저것도 선생님하고 똑같아. 아까도 막, 나 조금 먹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맥주 마시고. 아, 맥주 안 먹었었는데. 그, 누나가 장어도 못 먹더만, 못 먹는 게 많더만. 아, 라떼스에. 해도 안 먹고, 이렇게 안 먹더라고. 아, 지금 난 장어 못 먹어. 장어 리필집이 있어요. 장어 무한 리필집. 무한 리필집은 가는 게 아니에요. 응. 왜요? 왜, 왜? 좋은 게 안 나오더라고. 아. 민물장어가 무한 리필이에요. 민물장어. 기억이 안 나네. 민물장어. 바다장어 거예요. 민물장어는 무한 리필로 거의 나오는데 없죠. 가격이 있으니까요. 또 뭐야 이거 뭐 다리민 나가서 누나 나한테 나 사랑한다고 그런겨? 어, 네 사랑해. 아이고 놀랐나봐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감사합니다. 어, 사랑해 사랑해. 알았어 누나 누나. 아 누나. 오래 친하셨구나. 잠시만요. 저는 빼곤 아니에요. 빼곤 아니에요. 뭐가 있다니 또. 아, 그럼 하나 있어요? 한 통? 야, 조금 있다는 거죠? 빼곤 아니고요. 그냥 토일. 양이 없어요. 아, 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덜 있다는 거죠? 근데요, 그 털이 너무 없으면은, 그게 뭐라고 이제 흥분도 잘 안 되고. 빼곤 아닙니다.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어머, 누가 그래요? 뭐, 누나. 저기 유튜브로 듣나봐. 되게 늦게 반응해. 누나, 뭐, 귀신이랑 얘기해? 갑자기 또,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털무가 오나요? 근데? 우리 지금 모실 파바님 지금 쓰러지고 있어. 아, 아니, 아타쿠프님이 천장에서 떨어지셨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타쿠프님이 너무 웃겼어. 눈팅만 할 수가 없대. 우리 아타쿠프님 맞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아빠 왔다. 네, 골프님. 네, 네. 네, 아딸님이 그, 딸이 그 골프를 치는 것 때문에 이제 해서 이제 골프하는 어,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딸이랑 같이. 네. 좋은 아이들 구경하셨습니다. 어, 와이프한테 서비스하고 지금 오셨나보네. 와, 오래 하네. 이게 야담을 해야 이게 여러분들이 내려오시네. 우리 누나, 다니는가 셀프야? 남친 없으면 셀프? 아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이거 좋아해? 사랑해? 아니 저걸로 긁었다가 머리 빗질했다. 한 시간 전에 빗질 하셨대 정말 아저님. 아이고. 아 그러니까 너무 웃기니까 이게 나오는 거라니까. 네 맞네. 언제까지 빗질 거야? 아 나 미치겠다. 이 사람도 왜 이래. 나도 해보자. 아 웃겨. 아, 배 아파. 어이, 근질근질하네. 아, 둘이 닮았어. 아, 진짜 둘이 얼굴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목구비가 되게 뚜렷하고 이쁘긴 하다. 이쁘긴 하네, 이모집. 둘이 모았어. 아, 저렇게 만나지도 않는데 저렇게 친화력이, 와. 대박. 와, 대박. 못 이겨. 두 분 존경한대요. 아, 우리 하진님은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아, 누나 왜 또 갑자기. 어, 언니도 알아보셨구나. 나도 뒤늦게 알았어요. 왜, 날 존경하지 마. 내가
학교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우리 학교님 같은 경우는 또,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 저, 볼 거예요, 아닐 거예요. 언니, 그거 보셨죠? 사막이 춤. 안 보셨나? 선생님의 사막이 춤 뭐 안 보셨나 봐. 그거 했으면 큰일 나지. 아, 나, 뭐, 뭐 좀 마시고 올게요. 응. 물 마실 거야? 물, 물, 물이든 뭐든 하는 거 같아. 술 먹는 줄 알고. 아, 술 먹으면 안 되지. 언니, 뭐 하시는 거야? 하긴 못 가겠다. 응. 아미님 자요? 네, 자요. 아. 각자 방에서. 오, 각자 방에서. 응. 멋있다. 대양이 싫어서. 아, 선생님하고 똑같아. 아, 선생님 지금 놀라고 있잖아. 자기 거울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빼면 빵빵이야, 이렇게. 오지예, 오지예. 근데, 아미님은 잠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아미요? 네. 위는 장꾸라기. 아니, 잠, 별, 어, 잠 좀 많더라고요. 아, 선생님도 선글라스? 나 선글라스 껴? 일단 나는 선글라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남매 같아, 남매. 누나랑 동생. 언니 그걸로 앞에 미치겠다 진짜. 대박. 언니 근데 요즘에 실방 했어요? 실방 안 한 지 한 달 넘었는데. 그죠? 왜 안 해요? 실방하기 싫은데. 아, 나 언니 실방하면 가입하려 했는데. 내 맘이지. 그래요. 언니 편할 때 하세요. 나 고양이가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 처음 봤어. 어떻게 고양이 이렇게 안고 있으면 강아지처럼 가만히 있어. 신기하다. 아, 선글라스가 어디 갔냐? 언니 고양이가 더 이쁘지 않아요? 강아지랑 고양이 이렇게 했을 때. 아, 내가 고양이를 키워 봤는데. 응. 고양이의 능력에 요즘에 푹 빠졌다. 그래, 맞아. 그런다니까? 제가 사실은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고, 저희 남편이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남편이 이제 개고양이를 키우자 해가지고 키웠는데, 와, 제가 그, 개냥이라고 하죠? 그거에 빠져가지고 고양이한테 빠진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니까, 정말로. 이게 강아지는 계속 그냥 막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와갖고 막 안기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안 그래요.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고 또 아닐 때는 막 밀당을 해요.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아, 혼자 살아다니 다시 봤대 언니. 근데 얘 이제 설사도 안 하고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약도 잘 먹고. 주인을 잘 만난 것 같아. 저희는 그 개냥이를 키웠다가 새끼를 너무 많이 낳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생선을 막 말리는데 그걸 막 훔쳐오고 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거래처에다 갖다 줬어요. 그냥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뭐야, 눕방이네? 나 눕방. 아직 그 괜찮은데 그 턱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턱이 턱. 갑자기 아까는 아저씨였다가 지금 다시 꽃미남 됐어. 꽃미남. 자기야 잘 자.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아미님한테 그러는 거야? 다 잘 자. 하수님 봐주세요. 아니 근데 하수님 그렇게 자기야라고 하면 아미님이 암 저기 아니야 아이파도 맡은 거야. 우리 아이파 여기 있잖아. 내 거. 아 근데 늑대 오빠 지금 치는 거 같잖아요. 아직도 안 나타나요. 걔 아직 딸 치는 거. 그만 쳐, 이 새끼야. 나 뼈 사고 좀 하라. 뼈 사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글로 보실 수 있어요? 아우, 벌써 3시네요. 저 방송을 일찍 해도 이렇게 늦게까지 하니까. 아유, 힘드네. 저 벌써 5시간 했어. 아, 진영만 왜 안 들어와? 아, 배터리 다이다이. 아마 피곤했을 거예요. 어제 방송하려고 긴장도 했을 거고. 아니, 진영맘님 우리 집에서 5분 거리거든. 응. 아, 진짜로요? 어, 5분 거리, 공룡이. 어. 그럼 만나야 되겠네. 아니, 뭐, 내가 먼저 만나자는 건 좀 양아치 같고, 없어 보이니까. 천박해 보이고 싫어하고.
아니 여태까지 한 행동? 아니야. 내가 뭐 내가 다리미 연락처를 알아. 뭐야 나 그냥 아까 P 01720이로만 내가 01720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연락처 남자 연락처 잘 안 받아요. 여자들은 받는데. 아우 땀이 이렇게 나. 그렇다고 내 연락처 달란 적도 없어. 여기 아니 아까 그 번호를 놓치라고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로. 근데 왜 놓치라고 했어요? 01720에 2364. 예? 2364요? 아 번호가 잠깐만 손님 계산하고 올게. 네. 네, 아니 아마 오면은 방종돼 있어. 지금 하태님도 뻗었고 나도 술이 없어. 갈 거야 돼. 왜 거? 꺼야죠. 나 남편한테 나 이혼방송 찍을 일 있어요. 또 오늘 저측이 가는 거야 저측이? 그럴 수도 있죠. 샤워하고. 저 여자들 이렇게 샤워할 때마다 남자들은 겁나는겨. 왜? 우리 남편 자고 있어서 모르는데? 내가 저측이라 할지. 만약에 내가 지금 아미한테 가서 이렇게 쓱 하잖아? 엄청 짜증내지. 자고 있는데 깨우면 그런 거 좀. 아 진짜로? 아니 자고 있는데 얼마나 귀찮아 짜증나. 난 좋던데? 이상하다. 나는 이상하다. 난 좋은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니 근데 자다가 깨우면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이 깨운다고 쳐봐. 남편이 밥 달라고 깨워봐. 싫어져. 그건 짜증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아니 꼭. 아니 그러니까 꼭 그거 할 때만 좋아하는 것 같아. 다리미님. 저치기 비트박스. 저치기. 저치기 고치기. 자 여러분들 어디 왔어요? 고치기는 뭐야? 고치기는 뭐야? 우리 삼촌이 왔으니까 또 앉아서 인사 한번 해야지. 아니 삼촌으로 한 리트리버가 누구예요? 어디서요? 안녕하세요. 우리 삼촌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만. 하세님도 조만간 가시나요? 삼촌님네? 학교 그만두고 한번 가야죠. 너무 멀어. 아니 늑대오빠 또 간대요. 아니 그러니까 가는 건데 내가 고령만 갔다 와도 이 아니 기름비만 왕복 한 6-7만 원에 근데 새벽에 가신다고? 아까 그랬지 않았나? 아니 근데 당진 가려고 했지. 당진은 여기서 1시간 10분이면 가거든. 진짜 근데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유튜브 얘기예요? 그때다? 우리 비즈니스 얘기인데 네. 비즈니스?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 이게 방송에 나온 얘기 말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얘기예요. 비즈니스. 우리는 또 뭐 하는 게 있어. 유튜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도 있잖아. 아 도와줘요? 우리 또 아유 그런 게 있어. 깜짝 놀랄 거야. 우리 삼성하우스님 600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오 아마 실방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요즘에 핫하잖아. 사람들 막 어제 33명까지 누르셨어. 근데 싫어요가 눌리는 게 좀 이상해요. 그 남자방 에? 그냥 나라 생각해. 그렇게 힘들게 생각 그런 거에 신경 연연해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고 남자방에서 그렇게 눌리는 거 처음 봤다. 우와 626명 됐어 우리 삼손님. 우와 거의 100명 늘었는데? 아 요즘에 하세님도 조금 늘지 않았어요? 저요? 네 그냥 늘은 거 같은데요? 제가 고개정은 사실 다 돌아가면서 다 꽂고 있어요. 꽂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꽂고 있어요? 빼지 마. 빼면 네. 빼라. 아 빼는 거는 먼저 배신만 안 하면 저는 안 뺍니다. 아니 근데 두 개가 몇 개 있길래 그래? 세보니까 100개 넘더라고요. 근데 그게 빠질 수도 있어요. 100개를 근데 내가 나한테 실험을 해봤거든요. 내 거를 한번 빼봤다가 했더니 진짜 구독자가 빠졌다가 다시 추가를 하니까 또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긴 되는 거겠죠? 아니 그 몇 명, 100명을 다 넣었다는 거야? 아니 아직 못 넣었죠. 어떻게 100명을 다 넣어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시간 될 때마다 로그인 할 때마다 그래요. 와 진짜 삼손님 요즘에 그 뭐라 할까 제가 오늘 그 뭐야 삼손님 채널을 틀어놓고 제가 오늘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지금도 돌고 있을 거야. 102개인가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삼손님이 그러면서 혼자 치킨 해갖고 어허 우리 마린블루님 오니까 이렇게 닭 들고 춤도 추시고 막 하시더라고. 그 내가 잘 보고 있습니다 삼손님 영상. 우리 삼촌님, 어머나, 그런 거, 축복을, 이제 멤버십을 하면, 어떤 분은 뭐, 내가 열심히 공유를 해도, 유입이 안 된다 그러시는데, 나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솔직히, 멤버십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리고, 내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면, 누워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하는 방송이니까, 내 방송 아니니까. 죽여버려 진짜 씨. 아니 이제 내가 여러분들 영상들을 다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냥 틀어놓거든. 틀어놓으면서 일을 해. 애들 뭐, 수행평가 점수 올려야 되고, 점수 더하기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 죽여놓고 해도 소리를 들어. 근데 삼촌님이 왜 삼촌인지. 그래요, 그걸 말을 해줘요. 만약에 뭐, 그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삼촌님이 왜 삼촌인지 알아? 신하면? 요리 잘하는 손. 아. 그리고 집 짓는 손. 이렇게. 그리고 강아지 해가지고 삼손이야, 삼손. 그리고 또 다른 게 또 있었는데,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삼손님이, 집 짓는 것도 잘하시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나 맨 처음에 삼손님 들어갔을 때, 음식팀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셰프님인 줄 알았어. 셰프님인데, 그냥 요리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 진짜로? 그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하고 1등도 하시고 막 하셔가지고. 장인. 여러분들 삼손하우스님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네, 구독해주세요. 삼손하우스님, 미남이라고 쳐주세요. 아, 우리 선생님이 키 큰 사람 누워서 하는 거냐? 아, 조금 아프세요. 저분이 약간. 아, 조금 아프시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아우. 푸시케님, 지금 제가 구독했는데요. 잠깐만. 아, 푸시케님, 안녕하세요. 다리미님, 저 매일 빠져요. 아니, 그게, 그때가 잘 빠져요. 489명이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좀, 그럴 때가 빠져요. 500명 되려고 할 때. 지금 제가 넣어가지고 490명 되셨거든요. 근데 그 이거 좀 올려주세요. 우리 부시켜는 거든. 예. 근데 뭐냐면 미녀라고 치세요. 내가 뭐냐면 이거 손 잡아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제 늑대님이랑 하는 게 뭐냐면 아 950명 때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950명 막 970명 막 990명 갔다가 막 920명 됐다 막 이럴 때 있단 말이야. 근데 네. 이제 평균치가 될 때 있어. 950명. 어떻다 뺐다 했고. 그냥 우리가 한 방에서 확 구하면 한 명 없거든. 그래서 늑대랑 이렇게 뭐 제가 필리핀에 있는 분이랑 여러 명에서 연락해서 여기 좀 구독 좀 해달라고 하거든. 그러면 천 명 만드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지금 도와줘봐야 큰 의미가 없어. 누가 했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정말... 여기 돌아올 때 있잖아. 달랑말랑할 때. 그때 그냥 한 50명 들이밀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빠지던 사람들이 1000명 넘고 승인을 딱 받잖아? 그럼 알아서 늘어. 맞아. 1000명, 1100명, 1200명. 그렇게 안 늘던 사람들이 승인이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 얘기거든. 승인 하시는 분한테도. 여러분들 그 얘기 하지만 승인 나시면 아마 알아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치대고양님 관상을 봤는데, 치대고양님은 그 뭐지? 산에서 집 같은 거 저어놓고 살아도 잘 사실 분이지. 그 뭐라고. 맞아요, 맞아요. 자연인. 뭐 이렇게 자연인처럼 사시고 막 산 좋아하고 막 그럴 것 같아. 이제 내 자리 났어?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여섯 명 꽉 차 있어서 못 들어왔는데. 어? 여섯 명 꽉 차 있었어? 꽉 차 있어서 다른 방 가서 놀다 왔지. 어디서? 불치방? 아니? 불치님 방 열었나? 뭐 거기 가야 되나? 아 옆방님? 잠깐만. 이어폰. 아니 나 구독 중이네. 푸시겠네 이거. 구독 중이네. 알람을 안 해놨구나. 전체 알람을. 나는 부루님 방에 가서 놀다가 왔지. 강의하다 왔어. 강의하다가. 그리고 아, 그래? 부루님이 언니 우리 노는 방에 못 끼겠대. 너무 우리가 야니를 많이 해서. 부루님이 누구야? 옆집 아저씨 부루님. 아니 그분이 왜 못 껴? 그분도 상당히 야하신 걸로 알고. 아 진짜? 아니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걸 눈치를 몇 번 하셨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대화가 야했어요? 하세님? 아니 아니랑. 저번에 진영이랑 언니랑 나랑 셋이 얘기하는 거 어디서 봤대? 봤는데 너무 야해갖고 자기 깜짝 놀라서 못 들었대. 아니 그게 뭐 깜짝 놀랐는데. 내가 어디서 얘기하는데 우리 영만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 야한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정도 해도 돼요? 나갈게요? 그러고 나갔더니 아니 정 되셨어. 가든가. 지아야 밥 먹어. 우리, 아니 김쌤이 더 잘 알아요. 누워서 눕방 하시는 거 봐요. 눕방 카쌤. 아 누우세요. 빨리 누워. 자기야 빨리 누워봐. 이렇게. 자 이렇게 누워. 아미님 어디 가셨어? 아미님 진짜. 지아야 밥 먹어. 잘때 건드는 거 아니에요. 각자 방에서 누워서 자요. 그래. 그러면 편하게 자긴 하겠다. 각자 자야지. 이게 뭐냐면 진짜 팔 베개 해주는 것도 귀찮고. 팔 베개 하면 팔 저리다고 팔 빼라 그래. 나는 남편이. 나는 옆에 접촉이 있고. 첫째 임신했을 때까지는 팔 베개 해주더라고. 근데 그 이후에 안 해주더라고. 그냥 인형 떡떡 쓸 때만 같이 있는 거야. 인형, 오케이? 근데 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날 많이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요. 아 진짜요? 아 이 시간에 아직도 돼서요. 그렇군요. 이게 뭐지? 우리 아, 딴 소리 한다. 또 이런 소리 한다. 채팅 좀 읽어주세요. 채팅을 읽어봅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하신데? 누가 조언을 누가 아니 자꾸 이거를 틀어놓으면 시간이 낸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멀티라 멀튼 근데 시간 틀어놓으면
아, 근데 내가 친언니 보면 너도 있어. 성악동 스타일이야. 아, 맞아요. 저 약간 옛날 여자 스타일. 조선시대. 아니, 고려시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뭐냐면 칠레님 그 자연인 같은 거 있잖아요. 산속에서 집 지어놓고 살고 잘 살 것 같아. 아니 근데 자연인 치고 너무 이쁘게 생겼지. 근데 나 그리고, 자연인 한 적 있어. 안데스 산에서. 아 그래 그, 산에서 막 이렇게 막 산에서 텐트 치고 차 텐트 마시면서. 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아. 어, 나 좋아해. 완전 좋아해. 산에서 내가 텐트랑 먹을 거랑 물이랑 진라면 먹는다 봐. 진짬뽕 먹는데. 진짬뽕. 나 배고파. 너 한국에 있지? 해봤어. 솔직히 말해. 오늘은 짬뽕. 칠레야 너 근데 얼굴 안 고친 거지? 네. 아니 얼굴 고쳤어요 여기. 어? 눈? 응. 아 눈만 한 거야? 그리고 코는 필러 넣었었는데 필러 넣었다가 사라지더라고. 아 필러야 뭐 그거. 필러랑 여기도 필러 넣고. 근데 필러 넣었다가 필러는 한 두 달? 아 진짜? 어 두 달 있으면은 그런 거 말 잘 안 해줘. 너네 씨 빨리 가 밥 먹어. 근데 애들 보면 알아. 애들이 이쁘잖아. 아우 뭐 이뻐. 커야지 알지. 나도 이태원 여자래. 너 이태원 여자래. 이태원 여자. 아 삼촌 오라방이 너 이태원 여자래. 어 삼촌 아버지 여기서 늦게까지 놀고 계셨구나. 아니 아까 안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셨어. 아 그래요? 신혜님은 신혜님 그런 것도 있다. 딱 얼굴에 그게 보여. 한번 아프고 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아. 아 저 그래요. 저는 한 번 딱 마음이 떠나면 아예 그냥 그, 남편 이름 보고 그냥 딱 맞아. 진짜? 되게 잘한다. 어떻게 알지? 나 남편이랑 며칠 전에 싸웠거든요. 내가 얘기했지 언니. 애가 꼬치했다고. 애가 꼬치했다고. 그래갖고 내가 빡쳐가지고 남편이 교육에 하나도 신경을 안 써. 내가 다 해. 근데 나는 스페인어도 가르쳐야 되고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한국어도 가르쳐야 되고 수업도 가르쳐야 되잖아 지금 온라인 수업이니까. 근데 남편은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 애를 왜 이렇게 때리니? 애를 왜 이렇게 윽박 지르면서 가르치니? 뭘 좋게 가르치면 돼. 그럼 네가 가르치던지. 애들 말 더럽게 안 들어. 그러니까. 그리고 한번 가르쳤는데 못 알아들어. 얼마나 씽질 나 있어. 내가 이거 설명했잖아. 그래서 막 혼냈어. 그랬더니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자기 애를 무섭게 가르치니 해서 너가 가르칠 거 아니면 다치고 있으라고 그랬다? 아니 좋게 가르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대들어. 어 맞아. 아니 못 알아들어. 집중을 안 해. 혼을 안 내면은.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치면 학교가 왜 생겼고. 그렇지 않아? 집에서 가르쳐서 애들이 다 배웠으면 학교가 왜 생기고 학원이 왜 생겨. 너무 열받는데 꼴찌래갖고 내가 열받아갖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하나도 안 도와줬잖아. 그래갖고 내가 빵 터진 거야. 며칠 전에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칠레에 못 있는다. 나는 한국을 가겠다. 이러면서 아니면 너도 같이 우리 다 같이 한국을 가자. 나 너가 이렇게 교육 하나도 안 도와주고 조만간 한국 오겠는데. 그래갖고 남편하고 얘기를 막 했더니 남편이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집에 오면은 유튜브 보고 자거든. 맥주 혼자 막 마시고 그러니까 나 애들이랑 안 놀아주고 그래갖고 빡쳐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제 꼴찌를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남편이랑 남편을 내가 쥐잡듯이 잡았지. 이래갖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근데 남편이 알겠다고 자기가 이제 교육을 좀 도와주겠다. 영어랑 스페인어를 자기가 한 시간씩 봐주겠대. 오면은. 그래서 어제부터. 그래서 풀었어? 어제부터 남편이 봐주고. 며칠 안 가요. 일주일이면 끝나.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남편이 그 책은 잘 읽어줘. 되게 잘 읽어주는데 자기 전에 책을 한 다섯 권에서 열 권씩 읽어주긴 하는데 책 읽어주는 거랑 공부를 하는 거랑 좀 틀려가지고 책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영어나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에네로, 페브레로, 마르소, 아브릴 막 이런단 말이야. 못 외워 그거 애들이. 그러니까 1학년이면 외워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거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거 가르치라고. 근데 부자 아빠 이제 책을 사고 했는데 걔 부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한테 너무 그 학원이랑 뭐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그 부자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학비가 1,000만 원씩 든다고 했잖아요. 1년에 한 애당. 그래갖고 내가 남편한테 얘기했어.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데 저 학교를 보낼 필요가 있냐고. 그 학교를 보낼 필요가 있냐고. 옹기라고. 아 빵 터졌어. 제가 애들이랑 수업하다 보면 애들이 얼굴이 보이는 애들이 있어. 외국 가서 얼굴에 외국 가서 잘된 사람. 그런 진지? 응. 있는데 돈 안 되는 게 안 돼. 그냥 공부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즐겁게 공부하고 자던 뭐하던 해야 되는데 너무 지식적으로 하니까 나도 지금 발표를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안 되는데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보내는데 그 돈이면 맛있게 뭐 근데 우리 목표는 그래. 나랑 남편의 목표는 중간만 가자. 그러니까 꿀찌는 안 돼. 언어만 잘해도 돼요. 언어만 잘해도 돼. 꿀찌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중간을 아니, 가야 돼. 무조건. 근데 봐요. 뭐가 있냐면 꿀찌가 더 잘 사는 애들이 더 많아요. 아 그래? 여긴 누가 꼴찌가 잘 살아요. 여기 점수라 이런 거 학교까지 다 연결돼 있는 초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연결돼 있는데 다 여기는 이 뭐냐면 그
그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 리더십 많고 이런 애들이 사회 나가면 더 잘 살아. 그래서 어떤 리더십이 많지도 않아. 그건 이제 하다 보면 되는 건데 아유. 어떤 예를 들었냐면 제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부천에서 생생하는 여자애들이 네 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고기를 못 구워서 내가 이제 스시랑 태워서 이제 한거 갈려주면서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애들이 PD더라고 PD. PD예요? 네 명이 다. 그럼 PD면 공부 꽤나 잘했지. 근데 아니 전문대 나왔대요. 근데 전문대 나왔는데 어떻게 PD를? 아 PD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사람 대가리가 누가 왔냐면 얘네 프로그램에 얘네 프로그램 누구? 누구? 하모니! 아니 안 들려 뭐라고요? 얘는 프로그램에 이제 PD들인데 윗대가리가 누가 좋아하냐면 서울대 나온 새끼야. 그러니까 미안해 새끼라고 그래서 뭐냐면 이 서울대 나온 애는 TV는 본 적이 없는 애야. 그거만 해갖고 대화가 안 된대. 맞아 맞아. 막무 애들이 PD를 하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출을 맞아, 하는데 맞아. 이 서울대 나오니까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해도 안 되고 뭔가 그 안 되는 거야. 교양 프로 가야지. 교양 프로 예능 교양이나 정치 거, 경제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PD는? 근데 지금 뭐 시사 프로그램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4년제 나온 게 말고 고등학교나 전문대 나와도 뽑는 게 뭐냐면 창의력을 봐요. 창의력. 그렇게 해요. 근데 일단 똑똑해야 뭔가 많은 문화도 알고 여러 문화도 알고 오 맛있게 뭐, 언어도 알고 하니까 뭔가 근데 솔직히 이 사회에서 내가 만약에 공무원을 하던 뭐든 하는데 토익 이런 걸 왜 보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토익을 본다는 건 왜냐면 그 직업에 맞는 영어를 하든 했을 때 토익이 필요한 거지. 왜 홈쇼핑이든 이런 데 가면 토익이 몇 점 이상 돼야 뭐 승진을 하는데 아니 근데 맞아. 근데 내가 만점을 받았다 진짜. 근데 왜 거기서 그걸 안 하냐고. 영어도 쓸 일이 없어. 쓸데없이 그런 시험을 왜 보냐고. 그렇게 뭐, 방송사가 잘못했네. 방송사가 잘못했네. 아니 근데 근데 아니 어느 사람 회사도 그러더라고. 그런 거 떨어뜨려. 칠레야, 아이고 떡은 칠레야. 근데 왜 라면 먹어? 우리 순수 박가롱님 안녕하세요. 라면이 먹고 싶어서 한국 라면을 계속 못 먹어가지고. 아 열로 아까 아까 누구지? 삼성 오라방이 그거 냄비 보고 웃으셨어. 이거 라면은 이 냄비를 끓여야지 맛있어. 뭔 소리야? 이 냄비에는 라면을 끓여야 맛있어. 근데 거기 칠레에도 다이소 있냐고. 아 칠레에 다이소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다이소 루트마트. 삼성 오라방이 아직도 안 믿어. 여기는 이태원이래. 아 이태원. 이태원 클라스. 맞아요. 요즘 날씨는 우리를 그렇게 많이 봤어요? 신혜님은 배낭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갈 것 같아. 그냥 떠나지. 뭐, 아 배낭 하나만 있어. 내가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남편을 협박하고 있지. 나 그냥 떠난다 이러면서. 너 떠난다 이러면서. 너 집 애들 교육 신경 안 쓰면 난 떠난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 안 돼 아이들. 아니야 근데 남편도 알아.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 꼬랑지를 싹 내려.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로 빡치면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일단 그러니까 일단 며칠간이라도 행동은 잘해. 그래서 지금 우리 실례님, 실례님 혹시 B자 들어가는 혈액형이에요? B 아니면 AB형? 저 저번에 O형이라고 얘기했는데 학생. 아, 저번에 얘기했다. 아니 몰랐어. 선생님 자기가 많아서 세컨 자기가 많아서 헷갈려. 근데 나는 O형. 엄마는 A형이고 아빠는 B형인데 내가 O형이 나왔어. 근데 제가 B형이랑 나올 수 있지. 그리고 남동생은 AB형이다. 네. 우리 집은 모든 혈액형이 다 있어. 성격 다 안 맞아. 진짜? 아유, 또, 진짜 다 있네. 응, 성격이 진짜 안 맞아.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나 A형이랑 진짜 안 맞거든요. A형이 좀 소심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금방금방 잘 잊어버리는데 소심하고 막 그거 계속 막 삐져있고 그런 거 풀어주기 귀찮았는데 우리 남편이 A형이다? 남편 A형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 애 둘 있잖아. 애 둘도 다 A형이야. 남편이 AA형인가만. 그래서 근데 남편이 A형이면 여자가 B형이랑 A형이랑 살아서 그렇고 만약에 B형 만났으면 B형이 아우 난 B형이랑 정말 안 맞아 이런 거야. 아 그렇지. 아니 근데 우리 집에 모든 아니, 애들이 너무 잘 삐져. 나 빼고 정말. 아니 근데 우리 집에는 세 명이 같은 편이야. 세 명이. 우리 집에는 O형이 없어. 우리 집에 O형이 없다니까. 나만 악역이고 맨날 셋이 삐져갖고 똘똘 뭉쳐. 응? 뭐야 불치님 왜? 방송 끝났어요? 왜? 불치님이 와서. 어 불치님. A형이래. 불치님 A형이야? 안 맞는다고. A형 안 맞아? A형 맞더라. A형 근데 맞더라. 여자 B형, B형이 A형이랑 되게 잘 맞는데 우리 남편이 A형이거든. 아 근데 B자 들어간 사람들이 시원시원해. 맞아. 근데 너무 솔직하지. 너무 솔직해. 뭐가 A형이? 이게 뭐냐면 아니, B형이 그러니까 내가 좀 B형이랑 좀 맞더라고 여자들이랑. 근데 뭐냐면 시원시원하지만 미저리도 있어. 미저리 도라이. 뭐예요? 도라이거. 도라이. B자 들어가면 아 집착한다고? 그런 너네 밥 다 먹었어? 빨리 먹어. 네, 쿨한 것도 있어. 선생님이 자기랑 안 맞다 그래서 개띠는. 아 그래요? 우리 남편이 아 우리 엄마가 개띠인데 남편은 원숭이띠구나. 제 아버님 개띠예요.
아버님이랑 안 맞아. 잠깐 나 의자가 없어. 그리고 아이 그 58년 개띠야 뭐 그러면서 이렇게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나 58년 개띠야 이러면서. 아 종훈 오빠 와이프님이 개띠구나. 먹어야지. 맛있겠다. 나 나는 먹는데 라면. 아 난 채팅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알아서 읽어주시길. 난 먹을 거야. 뭐, 우리 전자녀라고 전자남하고 밥 먹어. 나는 남의 방 와서 먹는 거 참 잘해. 어 잘하더라. 아 근데 꺼야 되는데 자꾸 나? 먹어. 나를 끈다고? 왜 나를 왜 꺼요? 잘 먹는다. 맛있다. 맛있겠다. 뭐야? 이면 너무 좋아. 진짬뽕. 아 아니 근데 그 김치 뭐야? 이거야? 열무. 열무김치. 이거 대장금 어제 그 식당 어머님이 나 주셨어. 어 대박. 어 맛있겠다. 맛있다. 어 시원해. 날씨도 추운데 이런 거 좋지. 날씨가 추워? 응. 오늘 짱 추워요. 학생님 뭐 라면 땡긴가 본데 또? 학생님 원래 야식으로 라면 먹는데? 학생님 아까 실방할 때 나 자고 있었어. 어제 아까 무슨 아, 어디 야. 횟집에서 안 보기 회를... 잘해서 나 진짜 먹고 싶어 죽은 줄 알았다. 난 여기서 많이 먹을까 달려가고 싶더라 그 횟집으로. 그냥 먹어. 뭐. 칠레 맛있어. 빨리 먹어. 너는 밥 먹어. 칠레는 잘 먹어서 싶어. 아, 혜선님 회장을 못해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아까 낮에 술 드신 거예요? 낮에부터 회랑 술이랑. 네, 술 마셨죠. 근데 저도 옛날부터 이렇게 뭐 소개팅을 한다던가 술을 먹고 오면 집에서 막 뭐가 먹고 싶어. 집에 어, 라면 먹어야지. 라면 먹어. 비빔밥 같은 거 있잖아. 어, 라면. 맞아. 왜냐면 내가 술 많이 먹었을 때 김밥 타국이 24시간이잖아. 아, 맞아. 김밥 하나에 짬뽕만 하고 시켜가지고 김밥 한 찍어 먹었지. 어 나는 떡라면 김밥라면에서 맨날 떡라면 시켜 먹었는데. 아 떡을 그렇게 좋아해. 떡볶이. 어 떡집. 나 칠레에 있는 이유도 얘기 안 했어요. 여기 방앗간이 세 개나 있어. 떡볶이밥을 살 수 있어 원하면. 아니 저런 말을 먹으면서 자. 아이고 떡들아.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외국인 살다 보면 좀 막 친구들 모임하거나 뭐가 되게 나오고 싶은데. 아 근데 제가 많이 영상을 안 올렸는데 제 영상들 보시면은 인스타 같은 데서 제가 노는 영상들 보시면은 난리 나요 그냥. 아 인스타 친구 좀 해줘요. 네. 인스타 그냥 인스타에 칠레 아. 누나? 칠레 누나 치면 나올걸요? 누나? 칠레 누나? 누나? 내 이름이 루나거든. 아 루. 루그 아, FX 영... 루나. 아 영어로? 아니 영어로 칠레 누나 치면 제가 나올걸요 아마? 아마도. 그런가? 아 근데 본명도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본명도 나오나 보다. 인기 폭발이야? 응. 뭐 누가 친구 등록 하겠어? 하지. 근데 학생님 하고 있잖아. 술 먹고서 막 동영상 찍어서 올린 거 그런 거 엄청 많아. 여기 있다. 아니 저도 인스타를 안 하다가 요즘 하고 있어. 선생님이니까 하셔야 될 것 같아. 애들이랑 소통하려면. 안 해. 소통하고 싶지 않아. 하긴 체육 선생님이니까. 아니 그냥 잠깐만 여기다가. 맛있어. 냠냠. 칠레 누나는 없는데 누나. 칠레 루나 LUNA 아니면 아니 친구래 벌써. 어 아니랑 친구야 맞아. 아 아니 통해서 가면 되겠다. 아니랑 친구야 맞아. 고양이 사진 있고. 아이고 삼손 내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다리미님이 저걸로 돼 있구나. 아이디가 그 카톡이랑 똑같네? 네 똑같아요. 저는 다 똑같아요. 제가 못 외워가지고. 네 맞아요 그거예요. 아니 뭐 인스타 저번에 했었잖아요. 뭔 소리야. 옛날에 안 올리다가 요번에 많이 올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많이 올리대? 맞아 많이 올리다 갑자기. 아 맞다. 어우 시원해. 여기 보면 아미님이 얼굴이 다 나와요. 아 진짜요? 돌아가야겠다. 찍는 거에 나 왜 못 봤지? 아무 얘기가 없는데 그전에 아싸올라 대박. 아미님 얼굴 진짜 궁금한데. 아미님 옛날에 방탄 칠레 왔었어요. 아니 아미님 엄청 이쁘대. 그럴 것 같아. 하쌤이 얼굴 볼 것 같아. 아니요 걔 쓰레기로 만든. 아니 왜? 얼굴 보면 왜 어때서? 아니다. 왜 얼굴 보면 안 돼? 아니 봐도 되는데. 나는 남자 근육. 어? 뭐야? 잘 안 보입니다. 이게 하쌤이에요? 어머 네. 하쌤 머리가 왜 저러세요? 몇 년 전이야? 우와 되게 예쁘다. 얼핏 봐도 예쁘다. 성당인 것 같아. 성당이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 처음 공개이자 마지막이에요? 인스타에 이때잖아, 언니. 형, 인스타에 가서 봐. 형, 너랑 이미지가 비슷해, 약간. 와. 나보다 더 예쁘신 것 같아. 대박. 그럼, 예쁘지. 그니까. 몇 년 전이에요? 이건, 2-3년 전? 결혼한 지 2-3년 전밖에 안 됐어요? 2-3년 밖에 안 됐어요? 아니, 뭐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 아, 리마인드?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한다고. 기다려봐. 아, 피질라나, 지금. 피질러봐. 이게 뭐냐면, 빨리 먹어. 신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기 전에, 결혼을, 미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원래 미사. 어, 진짜.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들 이만할 때 이제 결혼하고. 아, 맞다. 선생님 무슨 목사님 같이 생겼다. 저렇게 보면. 야, 우리 큰언니가 이렇게 잘생겼었는데, 이제 변했어요. 변해요? 크면서 진짜 많이 변하잖아. 응, 변했어. 맞아. 이거 보면 관상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아직 좀 안 좋아졌어. 아빠를 만나서 그런데. 이런 게 보면, 이 관상들이 되게, 딱, 얘는 외국 스타일이거든. 이렇게 따지면, 근데 바뀌었어. 근데 환경에 따라 얼굴도 바뀌고, 관상도 바뀌고, 손금도 바뀌고 한다는데. 아미님이 축복 받으신 거예요? 하세님이 축복 받은 게 아니고? 나 그때, 이거 봐봐. 이거 보면, 이거 뭐냐면, 이 학교 들어왔는데 애들이 동깨비라고 써. 먼저 먹어. 다 먹고 이거 라면 먹어서. 다 먹고 계란 줄게. 야, 너무 많아. 야, 너는 살 빼야 돼. 너 뱃살 너무 많이 나와서 있네. 나는? 너도. 나는 살이 빼야지. 우리 범준이 그 늑대님이랑 같이 이제 깨져 있을 텐데. 나 그 사진 어디서 본 것 같다. 어디 봤지? 그러니까 아세님은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 예, 거의 그대로. 야, 밥풀 누가 이렇게 다 흐르고 있냐? 저 방송 너무 오래가지고 4시까지만 할게. 지금 5시 반 동안 한 거예요? 대박이다, 진짜. 오늘은 누가 노래 안 불렀어? 어? 아이콘님? 그렇지. 누가 불렀어? 아니도 불렀고 아니 부르는 거 봤어, 맞아. 아니 진영맘도 불렀고 데뷔 아, 진영이도 불렀어? 내가 없는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구만. 그래서 너는 실방 이제 당분간 안 하려고? 아, 저요? 저 근데 애들이 해서 아까 봤잖아 언니. 애들이 나를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아까 전에 엄청 화냈어 또. 아니 근데 그게 아이들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응. 근데 그러면은 실방에 와주신 분들한테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하면서 집중을 못 하니까 자꾸. 여기 지금 좋은 아이유님 계셔? 응. 있어요. 아이유님 어우. 어 근데 아이유님 이번 올리신 것도 댓글이 막혔어요. 애기 그거 부는 거. 아니 키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 진짜 유튜버 해야 되지. 응. 아유님 나중에 실방에서 저 춤 추시면 대박이겠다. 사마귀 춤을 능가하는. 아니 애가 네 명이요? 어우. 애가 넷이라고요? 셋이야. 아 이렇게 보면 셋인데. 이렇게 보면 세 명인데. 또 깐나내기가 있길래. 깐나내기가 또 있으니까. 어머. 옛날에 어릴 적 사진 옛날에 사진 아닌가? 아니야 세 명이잖아. 세 명 옛날 사진이 옛날 사진. 아 그 아니 세 아니야 대장님 여기 보면 여기는 세 명인데 바로 위에 또 깐나내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애를 떠났구나 이런 식으로. 어릴 때가 그립기도 해요 가끔. 네 저는 애기 깐나내기 있잖아요. 그 아 친언형 딸이래요 큰애가. 큰애. 이조 양치질해. 유나님이 근데 오늘 되게 복 터진 게 두 번이나 걸렸다니까 수세미. 라면 뭐 양치질하고 와. 라면 먹고 싶다고? 일로 와봐. 되게 매운데? 되게 매운데 이거? 아 이빨. 우리 아들이랑 똑같아. 엄청 매운데? 아니 우리 아들도 라면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맵다 그러면 저런 반응을 하고 와. 아 근데 진짜 이게 맵긴 맵네 이 진짬뽕이. 근데 해장돼. 나도 매워서 지금 계속 콧물 나와. 계속 매워서 콧물이 나. 콧물이 나와 계속. 콧물이 나서 콜라를 먹는 거야? 콧물이 콜라를 먹고 있어요. 진영이 어디 갔어? 진영이는 애 재우러 갔나? 자는 거 같아. 나도 라면을 먹어야 되나? 먹으세요. 아니 나 먹을까? 라면 먹으세요. 나 끌 거라고. 뭐 라면은 먹어 또. 옆방 아저씨님이 언니랑 다 데리고 그 방으로 놀러 오라던데 빨리. 왜? 그 방으로 놀러 와달래. 야하다며. 아니. 아 근데 거기에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말을 함부로 못하겠더라. 난 해! 아 진짜요? 아니 나는 거의 우리 어머님 뻘이 계시니까 말을 막 함부로 못하는 것처럼.
아니, 근데 그런 뭐 19분 드리면 그런 거 안 따지는데 나. 학생 결국 라면. 아, 꺼내다 방송에다 했다. 아이씨, 안 돼, 안 돼. 너무 길어져. 하세님, 맛있게 드세요. 그럼 여기 왔어? 둘째 거, 둘째 깨웠다. 아니, 하세님 저기 간다고 안 그랬어, 보려? 어,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가면 아니, 지금... 근데 술이 안 깨신 거 같은데? 그래, 그래서 안 깼어. 응. 근데 지금 라면 드시면 조금 깨실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아, 맛있다.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 네. 오, 눈관리 이빨도 잘 닦고. 눈관리 하시는 거야, 삶은 계란? 여러분들, 그 삶은 계란은 간장 에 찍어 먹으면 또 맛있어요. 그 간장이요? 간장 하긴 뭐 장조림이 있으니까요? 나 일본에서는 간장에, 계란 후라이를 간장에 먹잖아, 밥 비벼. 응, 간장에, 네. 응. 그러면 나, 여러분들은 파절이한테 간장 넣어요? 나 파절이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조금 넣죠. 조금 넣죠. 아니 그거를 저는 제가 친정에 살 때는 그렇게 간장을 넣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간장을 넣어야 된대요. 근데 지방마다 틀리니까 김치도 다 틀려. 나 깜짝 놀랐어. 젓갈 많이 넣잖아, 젓갈. 전라도. 아, 저 우리 시어머니 전라도 분이신가? 경상도인데 전라도로 가깝는데 젓갈을 엄청 넣으시더라고요. 그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이런 것도. 근데 맛있긴 해. 어, 진짜 얼렁뚱. 아, 속. 삶은 계란이. 삶은 계란이 있었어. 아니 간장이 찍어온다더만 소금을 찍어 한 입에 다 드시네. 소금 소리 나올까? 지금 은근 섹시 어필한 거야 혓바닥 내미면서.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 아니 반응 아니 아줌마들이라서 별로 그런 것 같고. 아예 아 그런 것 같고 별로. 맞아. 아 배불러. 좀 더 자극적이어야 돼. 배고픈가 봐. 네 먹는 거 보고 완전 지금 부엌이야. 라면 아 나 콧물 계속 나. 아, 라면은 안 드실 것 같은데, 봐라. 나 라면 안 먹어야지 하고 삶은 대게 먹고 막 이러잖아. 결국엔 라면 먹는다? 그니까, 그럴 것 같아. 내가 봐도 지금 저렇게 버티시긴 하는데, 어쨌든 결국 라면을 먹게 될 거야. 아, 물론. 라면 찾는다. 다 먹었어. 라면을 찾고 있죠? 참깨라면인가요? 뭔가요? 너도 양치질해. 아, 나도 참깨라면 좋아하는데. 어쨌든 우리 애들이 되게 잘 먹어. 참깨라면. 우리 집은 맞춘다. 라면 주는 거 다섯 가지가 넣어. 이따가 저녁에 해줄게 라면을. 우리 애들도 라면 엄청 좋아해. 아 근데 제가 뱃살이 너무 많이 늘었어 요즘에. 그래갖고 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아니 애기가 배만 볼록 나왔는데 나는 이제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운동을 못 하고 하니까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집 애들은 그대로 와. 얘만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밥을 맛있는 걸 많이 줬나, 기름기 있는 걸 많이 줬나, 라면 이런 거. 근데 나는 이제 운동을 하니까 괜찮은데 쟤네는 뭐. 느츠님 자나보다. 느츠님 보내드려야 될까? 보내드려. 그러니까 느츠님 주무신 하와 떠나세요. 아니야, 배가 나와도 괜찮지 않아. 바지가 안 맞아 하나도 지금. 바지가 다 사야 되잖아. 전 바지를 살을 빼야지. 그러니까 다리 길이는 긴데 바지 허리가 안 맞아. 쟁이형님 쟁이형 언니가 놀래버렸어. 아직까지 나고 있는. 아니 근데 진짜 키로 아니야 키로 아니야 키가 작나. 아니야 칠레야. 야, 아니야 간다니까. 나중에 간다니까. 여기 서봐. 아, 나중에 간다니까. 너 여기 서봐. 여기 서봐. 아니 서봐. 여기 올라가서 서봐. 서봐. 너 봐봐 배. 아니 애교지 그 정도면.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여기 와서 서봐. 일로 와봐. 이거 매워. 빨리 와. 이제 우리도 자야 되는데 갑자기 하세님 라면을 끓이고 있어가지고 먹방 하려고. 아 나 자야 돼. 라면 먹고 갈래? 아니요? 저 다 먹었어요. 지금 나한테 뽀뽀했지? 봤어? 나한테 방금 뽀뽀한 거? 야, 왜 뽀뽀를 해? 아, 라면 먹고 갈래니까 뽀뽀. 얼굴 부담스럽다. 내 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여기 뽀뽀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뽀뽀. 아,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어. 아니, 밥 안 말아 먹어? 지금 라면에 계란까지 먹어갖고.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 아니 이게 뭐 계란이 밥이야? 응. 밥을 말하셔야죠. 밥이 아니 그게 배부른 건가요? 배불러요. 원래 라면 하나도 잘 못 먹는데. 마카로니 진짜 라면 먹고 싶죠. 우리 지금 다 라면 하나씩 끓여 먹었어. 언니는 부셔 먹고 나는 끓여 먹고. 그렇지. 지금 끓여 먹고 하나씩 먹었어. 언니도 라면 부셔 먹었으니까 먹은 거야. 아 좀 절로 가 이씨. 아 절로 가. 마카로니 괴롭대. 라면 내놓으래. 컵라면 없어요, 카롱 언니?
아, 참깨라면 진짜 맛있는데. 아, 우리 애들이 그거 되게 좋아해. 저거 되게 좋아해. 우리 애들이. 근데 저거 계란 들어있잖아. 저 스프를 반만 넣어야 돼. 우리 애들은 너무 맵지. 하나를 다 맞아. 조금 얼큰해. 얼큰해. 저 봉지에 반만 딱 넣고 그리고 끓이면은 딱 괜찮대. 아, 또 배불러. 라면 영상 하면 또 좋은 오빠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살찔까봐 못 먹는 거지. 감자 라면. 아, 제가 피곤한 게 아니고 술이 좀 취해서 그래, 언니. 덥기도 하고 지금. 아까 소맥 먹었다면서요. 아,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지금 남편이 승질 내면서 아까 자다가 일어나서 문을 닫고 와가지고 시끄러우니까 문을 닫고 간 거겠죠? 그래서 문을 못 열어요. 어뿌잉이님 어서오세요.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하. 리하. 언니 나도 인사말 정해줬어, 내 친구들이. 뭔데? 내 동물 유튜버 친구들이 내 인사말을 정해줬어. 칠하, 칠하랑 칠디오스. 칠디오스 뭔지 알아요? 아디오스. 아디오스를 칠디오스. 칠디오스랑 칠하. 칠하? 칠하. 칠하. 아니면은 올레, 올레. 올레. 올레가 나은데? 올레는 올라랑 칠레 합친 거. 그러니까 올레가 난데? 올레랑 칠디오스. 올레가 어디 그건데? 그거 올레냐? 아니 원래는 그거잖아. 브라질에서 올레 하는 거. 브라질이요? 포르투게스. 포르투카로. 브라질이요? 아, 응. 칠레는 가까이 보면 더 이쁘네요. 가까이 봐드려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이거 모공까지, 피부도 좋고. 모공까지. 여기 피부에 막 나. 이목 쟤는 안 가려요. 본다? 눈에 실밥 하세님. 하세님 봐봐. 하세님도 본다. 나 눈에 실핏줄이 자꾸 쳐져. 이것 봐. 아,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갖고 눈 밑에 다크서클. 이쁜데, 이쁜데 저렇게 망가진다니까요? 블랙헤드에 여기 저러면은 여자가 어디냐고요, 저렇게 가까이까지. 내가 마구로님 반대반대로 또 하신대, 실방. 실방하시고 영상 찍는 거. 키님 오늘 저녁에 실방한대요. 한국 시간 10시? 아니, 내일인가, 그러면? 한국 시간 아침 10시인가, 11시에. 맞아, 그때쯤에 많이 하시고. 300명 돌파 기념. 아, 맞다. 언니, 나 이거 보여주려고 했어, 내가. 어, 부인님, 마카롱님을 아시나 보네? 어떻게 들어오신 분이지? 나 요즘에 턱살이 생겨서 미치겠네. 나이 들어갖고 턱살이 막 생겨. 턱살은 지금 저기, 하세님. 아니, 나 턱살이 요즘에 막 생기는 거야, 여기. 얼굴 처져가지고. 나 이거,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하려나? 나 보여? 나 크게 해줘! 어, 잠깐만. 아, 구독자 이벤트? 어, 500명 되면은 알파카 털로 만든 알파카 인형? 어, 너무 좋아하지. 이거 진짜 알파카 털. 그래서 엄청 우와, 대박. 오, 엄청 대박. 되게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이런 거. 그럼 딱 두 개 하는 거야? 두 개? 아니, 이거랑 이거 칠레에 있는 야생화로 만든 컵받침 같은 거? 보여요? 어. 칠레 꽃으로 만든 컵받침. 대박. 와, 저 갖고 싶다. 컵받침 갖고 싶다. 컵 약간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와인, 이거 와인 할 때 하면은 비춰갖고 되게 예뻐. 와인 잔 이렇게 딱 하면은. 이런 것도 있고. 디자인도 되게 많아. 칠레가 야생화가 되게 많거든요. 예쁘다. 진짜. 와, 대박. 이런 거. 와, 이게 칠레에서 받으면 진짜 특이템이지. 그러니까 칠레에 있는 야생화로 만든 컵받침? 이런 거? 와, 대박. 지금 하려고 생각 중인데 사람들이 근데 하려나 모르겠네. 이거 하지. 나는 이거랑 공짜라면 다 좋아해. 아, 이거 하세님 닮았다. 모아이. 어. 모아이가 칠레 이스터섬이라는 곳에 있는 그런 석상인데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칠레. 지석진 닮았다. 지석진. 진짜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거 엄청 커. 이게 10몇 미터? 이거 3미터에서 한 18미터? 엄청 커요. 사람이 요만해. 옆에 있으면은. 와. 그런 거 이거 이런 것들 할까 생각 중이야. 500명 되면은. 500명 되면. 그래서 선착순 10명까지는 컵받침 같은 거 보내드리고. 부치가 자기 얼굴이네. 컵받침은 선착순 뭐 한 10명? 요런 거는 이제 언니처럼, 언니 아까 룰렛 돌린 것처럼 해갖고 이거나 아까 그 모아이. 진짜 대박. 우리 애들 되게 좋아. 되게 되게 귀여워. 엄청 싸요. 여기는 엄청 싸고. 아, 그리고 알파카로 털로 만든 스웨터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 공짜라면 다 좋아해? 사람들이? 좋아하지. 공짜면 다 좋은 거야? 그럼. 나도 이번이 구독자가 이렇게 늘 줄 몰랐던 게 그거 하고 그거 나서. 하고 나서 늘었어요? 어, 근데 만약에 자기가 당첨이 안 됐으면 구치를 할 수도 있겠지. 갑자기 구독자가 아까 높았다가 그치. 다시 줄어들었어. 아, 진짜? 이거, 그거 아니야? 약간 부계정 잡았다가 풀린 거?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자기가 당첨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 당첨 안 돼서. 아니, 근데 나는. 아니, 구독자를 늘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분도 이벤트 할 게 보긴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이벤트를 안 한 거야. 아, 저 아저씨 라면 결국 끓였어. 나 가야 되겠다. 아, 나 못 참아. 뭐야?
저희가 아까 삶은 계란 먹는다고 막 그런 거죠, 불쌍님. 찍어 먹는다고 그러시더니 결국 부치가 또 팩트를 말했네. 공짜라서 좋은 것이 아니고 구독자 이벤트라는 것에 의미를 갖는 거라고. 아, 또 왜 또 그릇이 또 투명한 거야? 왜? 아, 투명한 그릇 안 돼? 보이잖아, 보이잖아. 짠. 이것도 컵받침이다. 어,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런 수공예품 같은 거 막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거 산 거야? 내가 다 뭐 아니, 다 칠해 있는 거 산 거예요. 어, 대박. 저렇게 어떻게 만들어? 컵받침. 그래서 근데 불치님이 라면이 없나 봐, 집에. 불치님? 어. 맨날 닭 드시는데 뭐 라면이 필요 있겠어요? 맨날 아니, 닭을 키우시는데 튀겨 먹고, 닭 튀겨 먹고, 닭 잡아 먹고, 계란 먹고. 아니, 불치님 왜 안 들어와요? 불치님 아까 들어오지 않았나?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왜? 언니한테 이제 사랑이 식은 거야? 어, 좀 초심이 이런 거 같아. 너무한데? 사랑이 식었어? 그건 아니고 사랑이, 아까 잠깐 방송하더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아,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와, 의외다. 아니, 불친님은 맥주를 좋아하셔. 소맥. 러브친구 잠깐 방송했었어. 내가 그래서 공유했었는데. 와, 맛있겠다. 아이, 진짜 하지마. 나 턱살 어떻게 하지? 하진이 빨리 먹어요. 나 끌게 방송 좀. 못 꺼. 영원히 못 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방송이. 나 진짜 이혼 방송 찍게 할 거야, 자꾸 진짜? 뭘 하게 할 거야? 어차피 다리님이 죽을 거면서 빨리 가, 그냥. 숨지 말고. 왜 참아? 응. 어, 나는 먹으려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먹으려고 그래. 뭐 먹으려고? 아니, 알았어, 그만 먹어. 신장다리가 다른 게 아니라고. 아, 그런 게 있어. 난리 났다, 지금. 나 이러니까 승질 나지. 봐봐. 아, 애들이 다 그렇지. 나도 맨날 그래서. 이봐, 이래갖고 아버님이 아까 전에 시아버님이 애들 봐주러 오셨다가 비반 꼬리 이래갖고 엄청 화내시고 가셨어. 아, 맛있겠다. 근데 저거 참깨라면. 와, 참깨라면? 나 좋아하는 거라서. 나도 샀어. 어, 아까 애들이 사달라고. 나 이따 막걸리 먹을 거지롱. 막걸리. 나는 근데 저 참깨라면을 끓여 먹는 거보다 그 뭐지? 컵라면으로 아니 컵라면으로 먹는 게 더 맛있던데. 너네 빨리 치워. 이씨. 컵라면 먹을 때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가지고. 전자레인지. 아, 그 얘기 하는 거. 아, 맞아. 전자레인지에 돌려. 어, 돌려야 돼. 돌려야 돼. 야, 옆으로 좀 밀어. 얘들아. 그러면 이제 빨간 게 이렇게 모여 가운데로. 자. 맞아, 맞아. 오, 맞아, 맞아. 아, 그래요? 아, 그 계란색 기름 넣어요? 기름. 만약에 진짜 하면. 아, 너 따로 넣어요? 아니, 따로 안 넣죠. 이거는 원래 본연의 맛으로 먹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긴 한데 한 번씩 계란 넣어서 끓이면 맛있겠네. 그러면 신장님이 안 사서 먹는 건 있고 이거는 안 넣어요. 여기 계란이 들어있으니까 그 블럭이. 청소 아니? 소리 좀 꺼야겠다. 와, 먹방이다. 이거 확대해야겠다. 먹는 거 하시면 잘 먹어. 러브친구 한강에서 먹어. 처음 먹었다고? 와, 한강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나 요즘에 먹는 게 조절이 안 돼. 너무 먹고 싶은 거. 한강에서 컵라면 먹는 거 끓인 라면도 팔거든요. 음박지 해가지고. 아, 그거 맞아요. 저 최근에 그냥 고기 리필집, 그 무한 리필집 갔다 왔는데 거기에 라면을 그렇게 팔아요. 그 파는 게 아니고 원래는 무료였는데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던 거 갑자기 1,000원씩 받더라고. 그래, 무한 리필집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는 참치집 빼놓고는 무한 리필집 절대 안 가요. 아, 참치집을 무한 리필 가요? 참치집 거의 다 무한 리필이잖아요. 아니던데. 아니, 거의 무인 무인 모텔 말 헷갈리시나 본데. 무한 리필이고 거의. 근데 이제 뭐 3만원, 3만 5천원, 5만원, 10만원, 7만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비슷하다. 대실이랑 요금이. 대실은 뭐 한 2, 3만원 하지 않나? 아, 특대 좋은 방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잠시 빼놓고는. 아니, 저는 왜 무한 리필을 가냐면, 우리가 다 애기들이고, 저고, 다 먹고 싶은 부위가 다 다르고, 그, 먹고 싶은 고기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요, 진짜로. 근데, 저희는 무한 리필 가면 돈이 더 들어요. 그냥 우리는. 왜요? 아, 그래서 음료수 시켜먹고, 술 시켜먹고, 그러면 그 가격이 그렇겠지. 그 가격. 아, 왜냐면 또 우리는. 음료수를 또 엄청 시켜먹잖아, 이제 여기 싸니까. 시키는 시키면, 네 마리, 아니, 한 마리 못 먹어요, 우리 집안이. 진짜 이거 등이야, 등? 아니요, 내 손. 아, 깜짝 놀랐네. 등이 왜? 등을 왜? 이 추운 날에 왜 등을 그러고 있어? 아니, 아, 맞다. 이것도 있다? 짠. 잠깐만. 하슨이 누가 째려봤어? 이거 뭔지 알아? 아, 오징어. 이게 뭐지? 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우와, 예쁘다. 이거, 아까 그거 뭐지? 야생꽃으로 만든 쟁. 대박, 예쁘다. 와, 대박. 그러니까 이런 거 맞다. 여기 되게 많아가지고. 아줌마들이라면 다 탐나지. 이거 뭐게요?
아, 이거는 아니 이거는 아 뭐 보석함 같은. 근데 아. 그때 교민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많이 갔어요. 한국에 되게 많이 가가지고. 근데 지금 그 공항이 막혀 있고 나가면 또 언제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고 비행기 표도 되게 비싸지고 하여튼 좀 문제가 많아서 저희도 나가려다가 못 들어오면 그게 더 큰 문제니까 못 나가고 있어. 이건 뭐게? 뭐 여는 건데? 이거 열쇠. 대박. 열쇠 거는 거. 예쁘다. 저런 거 예쁘다. 그러니까 저런 거 여자들이 좀 좋아할 맞아. 것 같은데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 없어. 남자들은 남자들 없어도 되나? 남자들은 키키나 뭐 이런 거. 비키니 달력 없어? 여자 비키니 달력. 맥심 같은 거? 아니면 칠레 술. 칠레 여 칠레 여자들. 칠레 술은 한국으로 가기가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칠레 소주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 먹고는 한국 소주를 못 마셔요. 너무 맛있어서요. 와 대박. 포도로 만든 소주. 근데 지금 우리 집에 없네. 맛있겠다. 막 이런 거? 이거는 내 생일 연도에 만든. 1986년도. 어? 지금 술을 다 먹어갖고 지금 술이 텅텅 비었어 지금. 와. 없어. 술이 없어 지금. 아 그리고 칠레님이랑 나랑 10살 차이 나네. 아 그래요? 76년생이신가 봐요? 응, 별로, 둘이, 나이, 별로 안 차보이는데, 그거? 응? 여자친구. 뭐라고? 나 못 알아듣는데. 나이가 안 차보인다고? 서로. 애기 둘, 난 엄마 같지 않아. 아, 그래요? 응. 가까이서 보면 주름도 많고, 목주름도 생겼고, 지금, 눈 밑에 가까이. 그러니까 애기랑 같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막 그냥, 누나 같아. 그냥 늦둥이 같아, 그 아들이. 아들이. 중학생 이런 거 입고 다니잖아. 나 40대로 안 봐, 30대. 근데 체육 선생님이니까 몸이 좋으니까 더 안 좋아요. 몸 말랐어요. 선생님은 입을 벌리지 크고, 않으면 돼. 키도 안 벌리면 겁나 어려 보인다. 입을 벌린 순간 이제 아재지. 아재가 돼? 아재 개그를 하시나? 아재. 아니 벌려야지 입을 들어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년 다. 매년. 나 갑자기 시골 다 되셨죠? 나 벌리러 갈게요. 아니 아까 전에 우리 누나 오더니 바리바리 그 계산한다고 하더니 털었다고 막 달아놓고 그러더니 어디서 계산하다가 안 들어오시네? 알려? 아 그러네. 알럽이래. 알럽? 알럽 파리파리. 알럽. 네, 보냈다. 아, 빨리 좀 먹어. 나 끝나고 끝내게 줘. 나 지금 다 됐어. 6시 반. 나 밑에 아저씨가 불러. 그러니까. 경비실 아저씨가 내려. 우리 끝내자. 안녕. 우리 여기서 그만. 이제 하세님만 보내면 된다. 힘들다. 못 참아. 아까 못 참아. 아, 나 못 참아. 나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술 먹어. 아, 끊겨? 땡기지. 그래, 우리 남편 4시니까 해야지. 애들 깨기 전에 해야지. 나 좀 보내줘. 안녕. 이번에도 해야 돼. 나 그냥 저리 가! 이럴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일단 한번 도전해봐야지. 어떻게 난 거꾸로 됐냐. 남자 버려야 된다. 아니, 우리 필살기가 있잖아. 다리미님의 자치기. 그냥 뛰어내는 저수로. 아니 이게 전치기가 이제 커야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아니 크다고 맨날 자라가잖아. 아니 크고 쳐줘야 돼요. 애기를 낳고 쳐줘야지 이게 치기가 가능해요. 이게 싸대기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안 쳐졌다는 거야? 쳐졌다는 거야? 쳐졌죠. 뒤로 넘긴다니까. 겨울에 목도리 대신 쓴다고. 아니, 이렇게. 그렇지. 뭐 뛰면은 막 얼굴 때리지 마. 그렇지. 얼굴 때리고. 나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얼굴 때리잖아 내가. 뛰면은 내가 뛰는 수가 남자들 다 이렇게 쳐다봐. 아니, 우리 아이폰 그 친구 중에 너무 커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 줄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어. 이게 뭐냐면 책상 열었다가 닫다가 낀 거야. 어머 세상에. 그런 식으로 줄여놨어. 아니 그거는 부대절을 안 했구만. 그런 거 같아. 내가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뛰면 막 얼굴 떼는 애들도 있고 이게 막 몸이 쏠릴 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힘들어. 무게가 있으니까 큰 사람들은 허리도 안 좋대. 마초 마린이 아직도 하고 있다고. 무슨 일이고. 여러분들 오늘 감사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맡고 있어가지고 맡고 있어요. 지금 못하게. 당첨되신 분들은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분들. 네. 보이죠? 이분들 전달하겠습니다. 네. 나 하세님이 되기를 바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아미님도 있으셔가지고. 뭐 노래? 노래할래요? 아니 안 해. 아니 뭐가 아니 당첨자. 아 그거? 그 뭐야 그 수세미? 응. 가입하면 그냥 다 준다는 거 아니었어? 그거는 6개월 후에 주니까. 아까 위에님이 6개월까지 기다려야 된다니 이런. 네, 수세미 없어도 돼.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거 같고 뭐지. 금들자 들어보면 또 빨리 하니까
몇 분 걸려 하나 만들면 돼요? 솔직히? 집중해서 빨리 하면 10분도 안 걸리죠. 그러니까. 근데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막 멍때리다가 이렇게 뜨고 이렇게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솔직히 금방 떠갖고 아까 제가 세 분을 더 추첨을 했거든요. 더 보내드리려고. 그런 거 모자 한 번 보자. 모자요? 응, 나 이렇게. 아니 뭐 옷이랑 이런 거 떠봤는데, 아니야 너무 오래 걸리고 무겁고 하니까 모자 있잖아. 아니 잘 막상 안 써.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다 떠줘봤는데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는 원래 자주 쓰는 거를. 나 실방할 때마다 다리미님이 지원해주신 모자를 쓰고, 응,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실방할 때 다리미님이 후원해준 모자 우리 딱 쓰고 이제. 아니야 해줄 안 해줄 건데? 내 인연. 지금까지 뭐한 거야? 아니 내가 모자를 왜 후원을 했어? 아니 내가 진짜 떠갖고 내가 왜 떠달라고 떠달라고 싫은데요? 나쁜 내, 아니 내 남편 것도 안 떠주는데 내가 왜 핫쌤님을 떠줘야 돼요?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떠주면 마세요. 아 예 안 떠줄 거예요. 네 마실게요. 네 여러분 마실게요. 안 떠주고 마실게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만 다리미는 물려가겠습니다. 이러다 더 이상 하다가는 남편과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안 한다고 이혼하는 것도 뭐야. 아유, 정확하게 여기 시간이 왜 이렇게 지금 5시 59분 40초를 했거든요. 제가 방송을 대단하죠. 5시간 59분 그러니까 거의 6시간 한 거죠. 방송을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뭐 10시간 누하지 누가 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면 아니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게 진행하고 안 하고가 진짜 어렵거든요. 나는 솔직히 약간 술이 취했는데 안 취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 그래? 많이 힘들어요. 근데 술이 깬 이유가 뭐냐면 바지 언니랑 선생님이 너무 웃겨가지고 자기네들 취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야. 나도 취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취한 거 나까지 취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 분위기에서. 그래서 안 취한 척을 했죠. 저 집에 왔는데 기억이 안 나서 잤어요 그냥. 네. 아, 진짜 그랬을 것 같아. 원래 회에는 술이 술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고 딱 먹고 나서 딱 취하면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방송이 좀 이상해. 내가 실망이 안 돼. 뭐라는 거? 실망이 이상했냐고. 아니요, 좋았는데. 저는 초반에 되게 좋았는데 거의 끝에 갈수록 약간 너무 취하셨나 이런 느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되게 좋아요. 항상 파이팅이 넘치고 근데 이게 그 방송을 아마 그 카메라를 엎어뜨리지 않았다면은 사람이 엄청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방송이 딱 끊겨버리면은 또 이렇게 들어올 사람이 또 안 들어온단 말이지. 야, 근데 고프로가 화각도 좋고 이게 하기에 딱 좋아요. 화질 좋죠? 이거 고프로 아니죠 이거 지금 핸드폰이죠. 화질은 좋긴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화각인데 이건 이온 방송은 이게 못 들어가요. 근데 저도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카메라 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추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푸시키님 와이드 계셨고 우유전해님 다음에 또 오세요. 러브 친구 안녕 러브 I love you. 아이고 감사합니다 푸시키님. 저도 이제 다음 주는 좀 제가 바쁠 것 같아요. 실방을 못 하고 아마 음방만 하지 않을까 하더라도 그럴 것 같고. 아니 왜 바빠? 저도 좀 바빠요. 뭐 보기엔 한가해 보이겠지만 저도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남편 힘들게. 아니. 이불 내가 힘들었어 남편. 남편이 한 열댓 번 하려고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좀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그러네. 아이 뭘 그만해 젊을 때 해야지 늙어서 못해 그쵸 여러분? 잘 주무시고요. 제가 너무 늦게까지 좀 잡아놓은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지금 땀이 막 계속 나서 씻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신내난다고 남편 저리 가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핑계로 씻는 거잖아. 아 진짜 하세님 하세님 얼굴 까마니까 저기 닮지 않았어요? 마이콜? 네 마이콜 닮았죠? 네 마이콜 닮았죠? 머리 완전 뽑으면은 마이콜 완전 똑같을 것 같아. 후루짭짭 맞죠? 후루짭짭 아까 라면 먹었잖아. 또 뭐 밖에 왜 나왔어? 먹었으면 식생활 해야지. 아 그렇구나. 맞아. 응. 역시 저래서 살이 안 찌는 거야. 왜요? 여러분들 자려고요. 하세님 달밤에 체조 잘하시고요. 네. 다음에 뵐게요. 네. 빠이빠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